이렇게? 네. 자. 빵실, 언제 시작해요? 시작했어요. 신선아, 기다려주네요, 오늘도. 이은아, 국빵입니다. 럭키맘, 어서 시작해주세요. 아, 엽대요. 그 다음에, 루이, 빠샤. 자, 김태희, 아이고, 오랜만에 와봅니다. 태희야, 네가 오랜만은 아니야. 저번에도 나왔어, 이모다. 김진영, 라이브 방송 자주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정민서님, 안녕하세요. 빵실이. 문수이가 우리 신딸이야, 빨간머리. 한나, 안녕하세요. 차교리님, 아시아, 안녕하세요. 김진영님, 요쪽에 글씨가 안 뜨고, 요쪽에 글씨가 뜨니까 글씨가 작아. 그래서 내가 이쪽을 보는 거야. 제이킴, 우와, 안녕하세요. 마녀님, 너무 이뻐요. 나 오늘 메이크업 좀 착해 보이지 않아? 굉장히? 오늘 급하게 제주도에서, 여러분, 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집에 가서 30분 안에 메이크업 하고 왔죠. 저 진짜 피부 좋아요. 근데 그때 최종순 누가 댓글에다가 피부도 더럽다고 써놨더만. 나 피부 좋아. 자, 눈꽃마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민선님, 김인진님, 이은희님. 오늘 눈꽃마녀님 너무 이뻐요. 이쁜 척 하는 게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애가 있어야 돼요. 샛별님, 안녕하세요. 진영님. 유엽쌤은 분장하고 있어요. 자, 서지연님, 이쁘고 멋지네요. 자, 오늘도 영검의 여왕. 너무 예쁘신 눈꽃만. 민망하다. 이거 민원으로 오겠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공주 같아요. 사실은 제가 공주의 뒤에서 코디네이터였습니다. 공주의 빨래를 해주던 코디네이터가 전생에 한이 맺혀갖고 현세 공주인 척 하는 거야, 지금. 눈꽃마녀쌤, 안녕하세요. 포테토. 네. 노님 바쁘시다. 벌써 영검 신콩. 나 영검 뜬 거 없더. 아, 전생. 난 전생에 뭔가 빨래방 무술이었을 것 같고, 막 임금님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친. 다이세트 온나님 만원 감사합니다. 오늘 조명 괜찮아요? 저번에 조명 실수 나갖고 주름 보여갖고 얼마나 살이 떨리던지. 자, 박기범님, 눈꽃마녀쌤 완전 팬이에요. 정말 구독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양소연, 이쁜 눈꽃마녀쌤 안녕하세요. 제가 웃긴 얘기 해줄게요. 제가 제주도에도 신도가 있어갖고 제주도 기도를 하고 오늘 올라왔는데 밥을 막 먹고 이제 야, 누나가 여기까지 왔는데 밥값 내가 낼게. 이제 아니래. 근데 밥값을 딱 카드를 냈어. 그러니까 그 카운터에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딱 한 말. 일시불이야. 일시불이야. 빨리 긁어. 막 이랬어.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 고객님, 일시불이야. 빨리 긁어. 저 OPT 카드 주시는데. 내가 핸드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핸드폰 뚜껑에 카드를 꽂고 다니잖아. 근데 OPT 카드랑 신용카드랑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신용카드를 빼야 되는데 OPT 카드를 빼갖고 일시불이야. 팍팍 긁어. 막 이랬더니 내가 그런 좀 허당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내 주변에 똘똘한 버락만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세포분열, 뭐 일시불, OPT 카드, 뭐 기타 등등의 주옥 같은 주옥입니다, 여러분. 주옥 같은 이런 어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끝없이 여러분의 우리 문수희 옆에 있어갖고 어머니 대박이십니다. 제가 평범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OPT
OTP 숫자만 바뀌었어요. 아, 아무튼 그 카드가 뭔지도 못 알아들었어 나는. 그때 거기다 대놓고 내가 내 카드는 BC 카드야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카드야.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내가 진짜 스냅백 막 한참 유행을 한 거야. 나도 패션에 감각이 있으니까 스냅백 이래서 아니 내가 모르는 명품 백이 있어? 스냅백? 그거 도대체 얼마짜리야? 그렇게 좋아? 한번 사보겠어. 그랬더니 그게 모자였던 것도 내가 좀 약간 좀 그래 좀 상상을 초월해.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테마지. 요번에 테마로 보셨어요, 여러분? 테마로에 그 닭도 나오잖아. 나 그날 이후로 치킨을 잘못 먹어요. 한동안. 이렇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 눈꽃의 생일이에요. 진짜 저 카스 보면 밤 12시에 새벽에 우리 수희가 참외하시 이름치기 하네요. 먹자 품바네 신감자님, 정민서님, 양소연님. 그 저기 엄마 생일 축하해서 K에 초긴거 3개 꽂혀 있어요. 긴거 3개 나에 나와요. 그래갖고 생일이고 오늘 갑자기 생방 또 하느라고 달려왔고. 그 사진 있다니까? 초 3개, 큰거 3개. 한 개가 10년짜리잖아요, 여러분. 초이래 씨, 오, 축하드려요. 한야 생일 축하드려요. 외소연 씨, 축하드려요. 해바라기,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해요. 짝짝짝짝. 박기영님, 짝짝짝짝. 정말 축하드려요. 조이덕님, 칠신 안 받아도 된다 하셔서 올라갔습니다. 어? 김아리, 해피버스. 감사해요. 자, 천루키루키. 여전히 이쁨, 여전히 화장빨입니다. 진영님, 이미 생신 병현님. 축하드린다고 지금 많이 분들이 인사드리고 우리 신딸도 또 3만원 보냈습니다. 실물미인 꽃말. 야, 그건 속보인다. 네가 내 신딸인데 누가 봐도 신영 엄마가 제일 예쁘다 그러지. 자, 뭐야? 휘민. 마녀쌤 완전 생일 축하해요. 스칼레 축하해요. 오팔 생일 축하해요. 양소연 눈꽃마녀쌤 생신 축하드립니다. 김나영 패션 테러봄 눈꽃. 너 테러봄 같아? 나 오늘 신경 썼는데 오늘 NC인가 보다. 아니야, 별로야? 내가 머리에 미역을 안 해서 오늘 옷에다가 미역했지. 미역이 없으면 생일이니까 미역 먹어야 되잖아. 그래갖고 오늘 미역 좀 했는데 별론가 보네. 그러게? 집에 가서 울을 거야. 때려줘, 이씨. 진행 너무 잘하세요. 아유, 지 혼자 똘끼 부리는데 당연히 잘하겠지. 자기 마음이잖아. 스트리밍은 다른 거랑 틀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유일한 나만의 시간이고. 자, 여왕벌. 저의 벌입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쏠 겁니다. 뭐를? 여러분의 심장을 김태희씨, 마녀쌤 오늘 생신리시다면서요. 생신 축하드려요. 저 정말, 오늘이 생일인데 시절을 잘 타고 나서 부모도 형제도 뭐 좋아요. 그 성수도 국성수로 내려서 참 편안하게 잘 가고 있어서 늘 감사합니다. 줄기 디자인은 이우엽쌤 전매 특허. 아니야, 미역은 원래 내가 전공인데 이우엽쌤은 좀 반짝이를 좋아하지. 이우엽쌤 또 쉬사러 가셨나요? 아니, 이거 하고 있어. 엔터 우리 대표님하고 이거 하고 있어. 술뿌리 안녕하세요. 묵묵 이우엽쌤 언제 나오시나요? 좀만 기다려봐. 정말 잠시 후 이우엽 대만신 출격합니다. 무전 쳐야겠네. 자, 버랑만신 테리우스 나와라. 테리우스 마녀쌤 이우엽쌤 왕좌병 인정하시죠?
내가 이효쌤한테 진짜 왕자병, 도끼병, 몹쓸병, 전염병 진짜 심각하다 그럴 때 이효쌤이 나한 방에 보냈잖아. 여왕병. 나 공주병, 너도 만만치 않아. 오늘도 패션이 아름답습니다. 감사해요, 미숭. 감사해요, 단홍. 저 대학교 시험 보셨나요? 혹시 올라가서 안 보였어? 별이야. 이효쌤 빨리 나오래. 빨리 와봐. 마녀님만 더 보면 좋지. 자기야, 너무 고마워. 저 대학교 합격할지 좀 봐주세요. 단홍아, 대학교 어디 나갔었니? 대학교를 어디 나갔었는지 댓글 남겨놔봐. 자, 눈이 매력적이십니다. 최열렛씨. 초잉. 아우, 내 눈이 속눈썹 붙인 거 티나? 이거 다 화장빨이야. 그래서 눈이 이뻐 보이지. 이거 지우면 별로야. 모자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 모자 좀 괜찮죠? 제가 아끼는 모자예요. 얘는 조금 가격이 나가요, 여러분. 이거 잘, 하나 남은 거 내가 그냥 건졌지. 미영이의 시골살이. 2만 원. 마녀 선생님 축하하고 커피 한잔 드세요. 찐무다. 너무 감사해. 화장빨 아니에요? 화장빨 맞아요. 여자는 좀 발라야 돼. 양소연님 시대 만신 출발. 뭐야? 진짜? 나 눈물 나올 것 같아. 어떡해. 이거 하느라고 이쌤이 늦게 나온 거야. 여러분! 노래가 안 나와. 축하합니다. 나 콜롬비 가야지. 시즌 3 대박나고 신세마록에 이효쌤 출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막방을 또 화려하게 장식하게 해주세요. 대박나세요.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생방 보시는 모든 분들은 대박나실 겁니다. 생일인 줄 알았으면 안 왔어. 왜? 생일날 왜 불러? 남자가 없으니까 누른 거야. 진짜. 진짜. 그 나이 먹고 없으면 어떡해? 많이 골라서 그래. 근데 지금은 내가 말 시킬까봐 겁내하던데, 사람들. 내가 덮칠까봐 눈만 마주쳐도 막 도망가. 케이크 절단식이 있겠습니다, 나래도 여러분. 도망갑니다. 자, 절단하세요. 절단! 예. 이 색깔 내가 좋아하는 노란색에 초코에. 이래서 이쌤은 매력이 있나 봐. 왜? 이런 센스가 또. 맞아. 내가 산거 아니야. 조용히 해라. 사탕이다. 아유, 정말. 농담인 거 알죠? 내가 준비했습니다. 맞아. 어떡해. 너무 맛있어. 켜. 아, 원래 초코에 얼굴이 당뚜마진 탁하게 돼 거 먹어야 있네. 돼. 안 돼. 지금 화장빨이야. 나 여기 깨도 있어요, 여러분. 맛 됐다 먹습니다. 이제 케이크 앞에 놔두고 진행할까요? 여기 이렇게 보여요. 그럴까요? 보이게? 여전히 노가다를 시키기 위해서 노트를 갖다 놓은 우리 대표님, 더불어 조 PD, 사랑합니다. 나는 오늘 화장실에서 열심히 수염 그리고 아, 수염이 마스카라. 깎였잖아. 마스카라 열심히 했고, 그리고 오늘은 완전 쌩얼. 비비 화장 안 발랐어. 절대 스킨도 안 발랐어. 근데 얼굴에서 광나. 이 조명 때문에 이렇게 말해줄까? 아니면 눈꽃샘 아니, 때문에 원래 피부는 좋아. 아니야, 눈꽃샘이 화면 봐봐. 핏이라니까. 여기 T존 부위랑 광은 철철철 나. 눈꽃샘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내가 비광이 나는 거야. 아, 옆에서 역광 받았어. 우리 신딸 5만 원 넣었어. 엄마 생일. 참, 여러분. 우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피디쌤, 이쌤. 이거 에메랄드야. 반지 진짜 예쁘지? 초록 색깔. 우리 딸내미가 제주도에서 엄마 거금 투자해서 지 개털 댔대. 나 이거 생일이라고 목걸이 여기 안에 했는데.
목걸이랑 세트로 선물 받아서 울었어요. 아, 그 이쁜 딸이니? 응. 왜냐,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딸이 나한테 이런 선물을 해준 게 없었어. 그리고 단 한 번도 봉견 한복이나 이런 걸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다른 걸로 애들이 또 많이 해주는데 이거를 대박이지 않아요? 아, 잠깐만 왕자뼈? 내가 오늘 진짜 조용히 쓰려고 했단 말이야. 나 왕자뼈 아니고 원래 왕자야. 그러지 마시대. 호박 지금 봤지? 증세가 심해. 내가 말을 끊었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나는 오늘 나온 이유가 있어. 왜 또 갑자기 무서워? 왜 그래? 내가 평소에 뭐라 했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왔는데. 참, 내가 그 방송이라는 거에 나온 게 15년 전부터 임덕영 쌤하고 둘이 막 방송 많이 나왔었잖아, 옛날에. 제일 잘 나왔지, 뭐. 그랬었는데, 오늘 내가 우리 눈꽃 마녀 쌤을 좀 소개 좀 하고 싶어갖고 나왔어요. 근데, 진짜? 눈꽃 마녀 쌤을 소개해주고 싶어 나왔는데, 또 생일이네, 또. 그러게. 자, 내가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나는 원래 싸가지가 없어서, 웬만한 사람들 보고 잘생겼다 이야기한 적도 없었고, 잘생겼다 생각한 적도 없었고, 또 거꾸로, 자, 무당들을 보고, 참 잘, 점이 잘 보니, 영어만이, 연거만이, 저 사람 되게 잘났다, 라고 얘기한 적도 없었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나는 그냥 나 잘난 멋에 살던 사람인데, 그 왕자병은 아니고, 공주병이야. 네, 이럴 줄 알았어. 끝까지 들어와야 돼. 우리 눈꽃쌤. 우리 눈꽃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대만신 찍으면서. 우리가 대만신 찍기 전에 한 8년 전에 굿당에서 한번 봤죠. 아, 나 이때 잠깐 끌어서 미안해. 내가 경신굿당을 다녀서 거기서 진짜 살았잖아. 나 굉장히 잘 나가고 이럴 때 누가 재규어를 타고 막 그 바람을 날리면서 들어와. 까만 백흑마를 타고. 그래서 누구야? 딱 내렸는데 이혁쌤인 거예요. 그래서 우와, 근데 내가 화장을 안 했어. 맞아. 계속 구슬하니까 이제 매너 그리고 다시 상을 차려서 붙여야 돼. 그러니까 깨대대한데 내가 수면 잡으니까 어머 막 쫓아가고 선생님 저 혹시 이혁쌤 아니에요? 그랬어. 근데 이혁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건 여러분, 아니다. 여러분 나 잘 봐. 진짜 표정이. 아 맞아 나 이러면 이런 거에서 내가 아니 내가 너무 꼬질꼬질했구나 그랬고 선생님 저 마녀예요 했더니 이렇게 하시다가 오 네가 마녀야 했는데 표정이 어땠냐면 테레비하고 왜 틀려 테레비에 막 왜 떡칠한 얼굴만 나오다가 맨 얼굴에 이제 머리 막 산발해갖고 어머 이혁쌤 그러면서 그때 막 신테마로 엑소시스트 프로 할 때 제발 좀 나와달라고 그랬더니 고마워요. 근데 진짜 그때 봤을 때도 멋있더라. 무슨 도사복 같은 까만 거 입고 지금도 고운 입어. 근데 잘 어울려요. 8년 됐는데 진짜 잘 어울려. 말 끊지 마. 가만히 있어 봐. 우리 그 눈꽃 마녀 쌤은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8년 전에 봤단 말이죠? 나이네. 8년 전에 봤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무당들은 다 그럴 수도 있는데 난 특히나 싸가지가 되게 없어요. 나는 스님들한테도 말을 하고 있고 진짜 난 싸가지 없다. 이렇게 항상 미리 말을 하는데 싸가지가 없는 듯이 이유협 쌤은 이쁜 여자 좋아하시거든요. 네. 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 눈꽃 쌤은 슬슬 나온다. 버락이 나온다. 그 임덕영 쌤하고 나하고 옛날에 14, 15년 전부터 방송을 많이 타고 또 시청자분들이 되게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하다 보니까 우린 더 점사도 잘 봐야 되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도 했고 또 점사에 더 미쳐 빠져 산 적도 있었는데 그냥 어떤 우리 눈꽃 마녀쌤 같은 경우는 생일이라서 내가 해준 말 아니고 진작 그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앞에서 해준 것도 없었고 대만신 프로에서도 말할 그런 말할 수 있는 그 분위기는 아니니까 아니 피 터지는데 뭘 절대 전쟁이잖아. 전쟁이야 진짜. 영광 전쟁.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어. 조직에 쓴맛이 없어. 우리 눈꽃쌤은
밤이나 유엽이가 말하건대 1세대에서 유엽이하고 임대경 쌤이 방송을 타면서 우리 손님, 이 시청자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다며 또 그거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영검을 엄청 떨려고 노력했고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영업했다라고 생각해 주셨다면 너무 감사한데 내가 말하건대 우리 지금 쭉 우리 눈꽃 쌤이 배우답게 정말 탤런트적인 기질도 엄청 대단하면서도 영검함은 내가 정말 인정. 아 진짜? 정말 인정. 어머 나 생일 선물을 받는 기분이야 여러분. 무당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은 없어. 진짜 대박. 근데 왜 내가 더 인정해 주냐면 평상시에 무당들은 뼛속까지 무당이어야 되는데 뼛속까지 무당인 사람들이 진짜 없거든. 나는 말인지 알아. 진짜 가끔 통화할 때 내가 놀리잖아. 지금까지? 지금도? 미쳤어? 이런 말 내가 몇 번이나 했잖아. 진짜 감동했다니까? 완전히 이 인간은 뼛속까지 무당이야. 뼛속까지 무당이야. 그냥 24시간 그냥 무당화 돼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사나 몰라. 근데 무당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근데 그런 무당이 없거든. 거기다가 정말 결정적일 때, 정말 중요할 때 큰 한방 있는 사람이야. 정말 중요한 순간에 진짜 영검함이 확 찔러야 되는데 그 영검함이 분명히 있어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인정해주는 진짜? 진짜 최고로 인정해주는 사람. 어떡해 감동 먹었다. 진심 진짜 오늘 마녀 쌤이 밥상으로 하신 거 아니죠? 9시 끝나 식당은 맞아요. 다행이다. 9시야 내가 날이 잘못 잡았어. 근데 정말 인정해요. 내가 우리 눈꽃쌤은 인정. 일단 내가 인정 안 하면 여기 오지도 않아. 근데 난 이 쌤이 부러운 게 뭐냐면 이게 송곳같이 휘합하는 그 말투와 파는 영검이 있어. 짰다고 해 그러면. 아니 나는 진짜 알잖아 여러분. 나 똘끼 있는 거. 나 솔직한 건데 같이 찍으면서 어떤 야 멋있다. 야 같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나도 관제술을 떴고 우리 이쌤도 관제술을 떴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표현을 서류가 들어오는데 관제가 보이시네요. 당신은 관제수가 있어 조심해요. 이런 스타일이라면 이쌤은 당신이 무슨 수가 뜨는 줄 알고 깨춤을 추고 있는데 넌 지금 경찰서 가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거를 막 휘어파. 그거 보면 또 야 저런 매력이 야 저건 진짜 나도 본받고 싶다. 그래 핵심을 찍어주는 유엽쌤. 그래 칭찬 타임 좀 하자. 좀 잘난 척 좀 하자. 문제 있어? 미쳤네. 문무가 10만원. 미쳤네. 문무 고마워요. 둥둥이씨 안녕. 땅실 김진영씨 감사하고요. 내배는 맨날 고파. 맨날 고프세요. 사십니다. 먹자 품바 그냥 먹 금 아니 말이 이 섞인다. 먹자 품바 씨 먹지 마. 그만 먹어. 세제일기가 뭐야? 세제일기. 아 세제일기. 우리 늙어서 안 돼. 우리 눈꽃 쌤이 얼마나 늙었는데 나이만 저렇게 먹었어. 늙으냐 이제. 그래봤자 내 동생이지만. 나는. 새 잘 귀가 내가 모르는 귀신이 호주가 있었나? 서양에서 온 귀신인 줄 알았어. 난 그래갖고 순간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귀신. 저 귀요미 영검 신의 대만신들 밤 11시 방송을 하잖아요. 우리 게스트가 누구죠? 그거 안 봐도 돼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자, 신의 대만신들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실시간 생방을 보시고 지치는 댓글을 왜 봐? 여기에 몰입하세요. 버럭을 해야 몰입을 하는 거야. 들어와 해주세요. 어디 들어오라고요? 여기 실시간 내가 쓰매 들어와! 이곳에 눈꽃마녀 쓰매게 들어와! 아니야. 근데 이쌤한테 들어와야 돼. 목소리 줄여야잖아. 내가 놀랬어. 나중에 내가 본 다음에 여기 이 마이크 때문에 이 마이크가 너무 큰 거야. 바로 여기 있어서 그래. 여기 좀 떨어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괜찮아. 대만신하고 틀린 거야. 그때는 버럭버럭이 이렇게 안 커. 대만신 마이크는 300만 원이 넘어. 이거 좀 싼 거야. 300만 원짜리야. 싼 거야. 300만 원짜리. 우리 거는 100만 원짜리야. 100만 원. 그래서 좀 틀려.
센터바게토. 오, 사진 되게 이쁘게 나오세요. 어, 진짜? 아, 아주 멋있다. 이 의상은 그때 김은국 쌤 나오셨을 때 코수염하고 여기 거울 달려 있어서 거울 봤던 바로 그 고정의 의상 맞습니다. 멋있다고 아까 의상이 방송에서 본 것 같다고 눈들도 얼마나 칼인지 몰라. 김은국 쌤인데. 나 오늘 진짜 메이크업도 안 했지? 머리도 아무것도 안 했지? 진짜 아 머리도 안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아 저번에 그 파인애플 머리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상태. 머리가 짧아서 그게 안 돼. 파인애플 머리가? 삐죽삐죽 휘는 머리. 무슨 파인애플 머리가 뭐야 하고 뒤져봤지. 삐죽삐죽 잔섰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이쌤이 한 말. 머리가 서야 용검도 쓴다. 진짜 안테나잖아. 하늘하고 최대한 가까이 가야 돼. 꼬북꼬북님. 미쳤구나. 20대 아니셨나요? 꼬북꼬북씨. 우리 신딸이 20대예요. 우리 신딸 아니야? 꼬북꼬북? 아니야, 아직 정체를 파악할 수 없어. 이상해, 누군지 알아? 아, 이런 의상을 입고 상담을 하시네요, 이 쌤. 궁금해요, 평소 때. 이런 반적이 없고, 솔직히 말할까요? 나는 1년 내내 거의 두세 벌로 버팁니다. 점사 볼 때? 네, 점사 볼 때 집에서 입는 옷들이 두 벌이에요. 두 한복이에요? 한복? 한복 안 입어요. 그럼 개량 한복? 그냥 아방 가르드나 확 떨어진. 아,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펄럭펄럭한. 그냥 망토 스타일. 아. 마녀잖아. 난 그런 거 좋아해. 난 거의 뭐 마법사 같은 이런 분위기로 가지. 나는 그 해리포터에서 그 마법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왜 이렇게 약간 단발을 보부식으로 커트 쳐서 그 해리포터의 기억을 막 끌어냈던 그 남자 선생님이 있잖아, 교수님. 마법사 교수.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분 분위기였어. 그때 까만 염색하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색깔 바꿨을 때. 그때가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 진짜 해리포터 나오는 마법사 같아. 옛날에 한복만 입었어. 옛날에 한복 입고 버선 신고 했는데 이제 나도 이제 연조가 좀 되면서 맨 얼굴인데도 이유혁 선생님 점점 더 젊어지시고 피부 관리를 하시나요? 제가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또 상담을 해드리긴 하는데 경기도 평택이다 보니까 피부 관리할 데가 없어요. 절대 안 합니다. 귀찮아요. 그거 할 시간 어딨어? 남자가 덤블도 아닌데 스네이프 교수. 아 스네이프야. 스네이프 아는 척했다. 스네이프 교수랑 닮지 않았어요? 그 까만 머리 했을 때 잘생겼어? 되게 유명한 배우예요. 잘생겼어요? 어 잘생겼어. 약간 통통하지만 약간 지금 우리 이쌤보다 약간 살이 붙은 분이지만 이제 좀 있으면 화면에 띄울 거야. 이제 소리 지른다 이제 또 뭐야 이런 얼굴이 닮았어! 이러고 네, 저분이야 저분. 올려. 안 보여. 올려봐 화면. 오케이. 닮았지. 이런 드라큘라 같잖아. 아니 저 헤어스타일이 드라큘라야 저거.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그 분위기가. 꿈을 꾸는데 해석 좀 해주세요. 못하겠어요. 해석하지 마세요. 가감에 닮았어. 진짜 가. 누구야? 참진 씨. 평택 사는데 보리콩 평택 사는데. 띵보TV님이 아빠 진이야. 띵보TV 누구야? 안녕하세요. 아빠 아들 안녕. 아 아들이야? 띵보가? 어이 나도 아들이 있고 싶은 5만원 고마워요. 아들이 아빠보다 부자야. 다 그렇게 해주는 거야. 부자야 다. 김은국씨 편의 헤어스타일 너무 멋있었대. 그때 약간 보정 스타일로 안경 꼈던 거 아니야? 그랬나 보네. 그때 좀 집중. 맞아. 안경 썼어, 안경. 저 요새 대만신 보고 사주 공부. 아니, 에리 씨, 사주 공부를 왜 합니까? 미쳤어요. 신가물이 소사마. 미쳤구나.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이제 이 시점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아볼까요? 누구한테? 웬 전화? 전화 점사. 벌써? 알았어. 나 생일날. 아니 나. 뭐 전화 데이트 전화 데이트. 이제 겨우 400명이야? 400명이 넘었으니까 전화를 한번. 너무한다 진짜. 바깥하라는 거지 지금. 몇 시야 지금? 아 지난번에 내가 수능 보는 나이 전이니까 이해를 하겠어. 오늘은 지금 아무 나이도 아닌데 말이야. 어떻게 이제 440이야. 840은 됐어야지.
아, 여덟 시. 실망이야. 8분 5분인가. 나가고 싶어져. 실망이야. 지금 꿈에서 호랑이 타고 남은 꿈 무엇인지 아실까? 산신. 응? 그게 신가물이야. 오, 전화데이트. 네, 여보세요? 잘해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누구요? 누구랑 통화하고 싶은지 여쭤봐 주세요. 누구랑?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아니, 전화가 있는데. 주식 등록 물어보고 싶은데. 아, 그건 따로 개인으로 하시는 게 A고요. 그거를 여기서 공개로 주식을 보는 건 아니지. 아, 그렇군요. 다른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없나요? 다른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뭐요? 재물이 궁금해요. 너의 정체를 밝혀라. 몇 년생? 몇 년생? 네, 94년생이요. 음력 생일? 11월 13일. 11월 13일. 음력이야, 네. 음력? 네. 작은 것이 음력인 거 알지? 네. 자, 27에 개띠잖아, 갑술생 자기, 맞아? 네. 자, 13일, 3일에 인동살에 조상의 업보도 있고, 신가물이 높기 때문에 촉은 좋아, 우리, 27살 개띠.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거에 대한 어떠한 거에 촉, 개인적인 부분이 조금 선몽이나, 대자뷰나, 나만이 느끼는 감이 있기는 있어. 근데 일곱수에 성주바람 불었기 때문에 집에 있기가 싫고 밖으로 돌고 싶었던 경자년이네. 근데 이게 스물여덟 아홉 되면서 본인은 마음의 환란이 좀 있겠어. 그러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 재물운은 11월생이니까 식복, 재물복은 있어요. 곳간에 쟁겨놓고 살지만 내 인생의 가장 큰 단점은 인간으로 인한 사기가 들어온다, 자기한테. 그러니까 팔랑귀 좀 흔들지 마. 팔랑귀 본인한테. 본인이 팔랑귀 때문에 손실이 오는 거 빼고는 먹고 사는 건 괜찮다. 이해했어? 네. 그럼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아, 백가팩당요.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점사 드럽게 못 봅니다. 여기 눈꽃 마녀쌤에게 전화를 거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전화만 걸어봐. 주고단 받아. 알았습니까? 제가 받아서 바꿔줄 수도 있어요. 나 그냥 왔다가 묻어가고 싶어요. 뭐 묻어가면 안 될까? 나그네야, 나그네. 묻어가고 싶어. 자, 여러분, 010-2170에 0347. 뭐 하나 있네. 아, 이것은 이유 없으면 직통전화가 옳습니다. 내가 말했죠. 우리 마녀쌤 엄청 영업하다고. 내가 인정하는. 아, 나 이제. 땅구당이라고. 이제 눈치 깠어. 전화점사 시킬까봐 밑밥. 아니야. 고PD! 절대 아니야. 오늘 땡땡이 치려고 일부러 저기 한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까? 우리 대만신에서 정말 영업한 걸로 최고로 쳐준다니까? 대만신에서도? 그럼 됐지? 다 들어도 돼! 뭐라고 해! 괜찮아! 묻어가신대요. 크크. 감사합니다. 묻어가게 해주세요. 저도 하고 싶었는데. 한냐? 뭘 하고 싶었는데? 묻어가고 싶었어? 참진이 나랑 성격이 비슷해. 이쌤이랑 비슷하다는 거지? 설마 나 아니지? 이우엽쌤 너무 멋져요. 점사 잘 못 보신다고 하시면 매출이. 아니, 그냥 하는 소리지. 줄 섰어. 이쌤 줄 섰어. 나보다 더 손님 많아. 못 봐도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실례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이 손님들이 막 예약을 하시잖아요. 점사를 보고 나서, 아니, 집에 와서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자기를 맞춘 게 하나도 없다라던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없던데. 딱 하나 크레인 걸리려. 아, 요번께 얘기할게.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저는 정말 뭐 영업이 틀렸다, 못 맞췄다 이런 건 없는데, 꼭
한 만 명 중에 한 명, 한두 명이 거품 무는 애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아홉 명은 신바드라고 했는데 눈곱 네가 뭔데 18 땡그라미 XS 네가 얼마나 잘나서 내가 무당이 아니라고 하느냐. 그래갖고 사이트에다가 연락 깔았더라. 그래서 고소했어. 난 진짜 해. 한 다음에 명예훼손이야.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왜 날려. 그러면 받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 되지. 연곱 뜬 다음에 얘기하라. 요런 걸로는 좀 크레임이 가끔 만 명 중에 한두 명은 뒷담화 까더라고. 유협쌤은 이제 좀 뒷담화에 대해서 그런 거 하세요? 누가 뒷담화랄까? 내 뒷담화? 상담사가. 죽으려고? 이럴잖아. 승규라 또. 아, 손님이. 손님이. 요런 건 있어, 요런 건 있어. 내가 점사볼 때 되게 빨라, 말이. 아, 지금 말하는 것보다 두 배 정도 이상 빠르다 생각하면 돼요. 하다 보니까 다른 무당들 1시간 정도 길게 설명하는 거를 그 속도로 난 30분이면 끝내요. 우와. 30분이면 끝내요. 근데 진짜 점사 볼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점사 볼 게 없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난 좋아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만큼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손님들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끝나. 20분에도 끝나. 가끔 있는 일이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짧게 봐주셨어요? 라고 서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서운해하지 마시라. 점사 안 봐도 되는 게 더 좋은 거고 점사 보러 오셔서 감사하지만 그만큼 내가 이것저것 막 따져줄 게 없는 거야. 무당들 있잖아. 좋은 거보다 나쁜 것도 얘기 더 많이 해준다니까. 좋은 얘기보다 이거 이거 나빠, 이거 나빠, 이거 나빠, 이거 나빠, 구태 구태 구태. 이게 무당이야, 기본이야. 그럼 안 해준 게 어디야? 10만원, 두현도. 누구야? 감사합니다, 두현우님. 아, 눈꼽 많이 쓰세요. 나 눈 5만 10빵. 아니, 평택 어디냐. 동네 좀 얘기해줘. 그런 말들도 있어요. 이제 점사비가 요즘은 이제 가격대들이 좀 있는데. 네. 왜 10분밖에 안 봐주냐? 네. 왜 20분밖에 안 봐주냐? 아니야, 이런, 그거보다 훨씬 길어. 이런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두 시간도 봐줘요. 사람에 따라서. 진짜 봐주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두 시간도 못 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점사 예약해갖고 타임별로 손님을 봤는데, 밀리잖아. 결국 밀리잖아. 결국에 6시면 다 끝나야 되는데 8시, 9시까지 간다니까 마지막이. 중간에 긴 사람은 엄청 길어져요. 짧은 사람은 되게 짧아. 근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연이 길면 길게 갈 수밖에 없어. 또 진짜 볼 게 없고 진짜 괜찮아. 그러면 야 너 괜찮아. 정보를 왜 왔니? 야 1년만 기다려. 그럼 정보 필요가 없는 거야. 괜히 전보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머리 아프게 고민하니? 그냥 1년 기다리면 되는 거야. 시간 이야기야 너한테는. 너한테는 시간 이야기인 게 점이야! 이렇게 말해줘. 몇 분 걸렸어 지금? 지금요? 1분 안 걸렸어요. 이걸 억지 지어 짜갖고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제발 이 말 나왔으니까 우리 20대 분들 있잖아. 진짜 보고 싶어. 그치? 근데 그게 20대 분들을 웬만하면 정말 오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웬만한 분들은 그냥 마음대로 하고 사세요. 미친 듯이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안 되면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면 저리 해보고 요리 해보고 몇 번씩 움직여봐. 20대는 내 마음대로. 그치. 그런 거라는 게 있지. 젊기 때문에. 그런 맛이 있어야지. 그리고 저 안 된다 싶을 때 20대 넘어서 30대 오신 게 낫지? 너무 빨리 누가 오신... 20대 얘기하니까 저는 30대예요. 맞아. 30대도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자기 얘기를. 아 귀여워. 30대는 빨리 전보러 와요. 아 여러분 30대는 전보러 오시고 단호아 나는 아까 네가 뭐 대학교 합격할 운 좀 받으러 했는데 나는 시옷과 이응이 떴어요. 응? 그냥 시옷으로 시작하는 대학교 이응으로 이응의 이름이 첫머리인 대학교 이거 두 개만 보이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단웅 40대는 가도 되나요? 당연히 와야지. 40대 가는 거 누가 오냐는 얘기야. 그래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 아 그리고 나 진짜 이 말 하고 싶어. 전보로 와가지고 왜 평생 운을 물어? 응?
신년 운세를 보러 왔으면 신축년 한 해를 보잖아, 여러분. 그럼 네가 몇 월에서 몇 월은 어떻고 나머지 몇 월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1년의 길흉화복을 읽어주는 게 만신인데, 얘기하다 보면 제가 40대에는 어떻게 돼요? 50대에는 어떻게 돼요? 죽방맹이 알리고 싶다. 그런 건 사주풀이 같은 거죠. 그거는 철학에서나 사주학을 푸는 거고, 난 그러면 진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야, 내가 사기 안 치잖아. 난 너한테 구타락 소리 안 하잖아. 근데 정당하게 1년에 한 번 전봐갖고 한 사람당 10만원씩 받아서 먹고 사는 나한테 평생을 뭐라고 그러나? 평생 손가락 빨아야 돼. 1년에 한 번씩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그 이유는 디테일하게 한 해를 봐줘야 되잖아. 그냥 보는데 계속 철학처럼 뭐 10년, 20년 후까지 봐달라고 그러면 그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자, 최뢰 씨, 내년 양띠는 어떨 것 같냐? 양띠는 내년에 괜찮아요. 어? 그러니까 20대 양띠, 30대 양띠, 40대 양띠, 50대 양띠 다 양띠들이 조금씩 이렇게 운기가 흔들려. 근데 요번 연도에 양띠들은 조금 힘들었을 거야. 근데 풀려. 괜찮아. 골드맘 안녕하세요. 띵보TV님이 아빠 시청자 1000명 가세요. 만명 가야 되겠죠? 제가 아버님한테 오세요 찢을게요. 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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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000명도 안 되면 어떡해? 와, 500명이 넘었어요. 거의 600 다 돼가네요. 점사를 봐야 돼. 우리 오늘 마녀쌤이 생일이다 보니까 막 쭉쭉 올라가고 있어. 생일 선물이다. 초긍정, 자, 38살 제이지티 여자 음력 11월 10일 네일샵. 네일샵은 괜찮아. 자기가 신감으로 있으니까 이 이미용, 손끝에 제대로 먹고 살라는 거는 맞아. 근데 내년, 그러니까 올해가 38이면 내년에가 9수가 되잖냐, 자기야. 그러면 오픈을, 가오픈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면 8일 때 내. 신축년 아홉이 돼갖고 하지 말고. 이게 운을 살짝 눈속임을 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야. 어차피 체릴 건데, 내년은 아홉수라서 자기가 조금 들쑥날쑥 하는 게 있고, 지금 8이지만 운은 들어와 있거든. 근데 끝물이잖아. 지금 10월 상달이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 서류 문서를 잡으란 얘기야. 그리고 열심히 아홉을 잘 넘겨봐. 자, 마녀쌤, 개인 채널 있어요? 저는 있어요. 이유엽 쌤도 만들려고 하잖아요. 구독자 몇 명이에요? 난 이제 2만 명 조금 넘었어요. 좋겠다. 아니, 이유엽 쌤은 나보다 더 많아. 개설만 해봐. 저 바로 4만 5만. 아니, 개설을 했는데 자기 옛날에 나온 방송만 띵 올려놓고 정말 성의 없이 해놨어. 숨겨놔 찍었어. 어딘지도 몰라. 나도 한참 몰라. 뒤져야 돼.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이 미쳤나. 제발 부탁이니까 개인 채널을 열어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여러분, 이쌤 개인 채널 하길 바라지 않아? 그쵸? 바라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할 거예요. 신비주의 같은 개소리 하고 있네. 누가 신비야, 신비를. 씨. 자, 앞에서 이렇게 버럭하는데. 우리 그 시청자분들은 지금 눈꽃 마녀의 왕싹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봐, 이거 봐. 이 이쁜님에서 말이야. 어? 개색스 아니? 원래 승진이 더러워. 맞아. 시대 대만시에서 봤던 그 캐릭터가 아니라니까? 그 얌전했던 캐릭터가 아니야. 얼마나 승진이 더러운데, 지랄 맞아? 다 속고 있는 거야. 이제부터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시대 대만시에서도 이 더러운 놈이 승진머리 팍팍 나올 것 같아. 또 그래야지 영검해져. 똘끼가 나올 것 같은. 똘끼 나와야 돼. 그래야 영검하지. 느낌이 확 오죠. 전화 한 통 더 받을까요? 아니, 이분들 올리셨어요. 김성민님, 은부이님. 은부이. 자, 은부이. 은부이, 실버부이. 감사합니다. 김선미님, 감사합니다. 자, 79년 0721, 79년 0721, 이게 음력이야? 쌤, 제주에서 서울로. 이동수 떴어, 자기야. 79년 7월 21일생, 이게 음력인지 양력인지 상관없이, 79년인 자기를 그냥 영검으로 딱 뜨면, 42살에 김희생이잖아. 자기는 이동이 떴어. 이동이 떴기 때문에 직업이 됐거나 직장이 됐거나 부서가 됐거나 아니면 투자,
이렇게 두 가지 일, 곁다리로 이렇게 해서 이동이 떴는데 완전히 떠나지는 않네. 그러니까 제주에서 서울로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움직여지는 거 자연스럽게 움직이세요. 뭘 두려워하세요. 젊은 나이에. 응? 똘끼 만신이네. 똘끼 만신이네. 나는 애동 때 개인 블로그가 1억 명이 넘게 그 카운팅이 되어 있는 파워블로그를 갖고 있잖아, 네이버에. 근데 난 솔직히 이게 똘끼 만빵, 눈꽃마녀. 아, 무당의 매력은 똘끼가 있어야 돼요. 무당은 또라이어야 돼. 그 맨정신에 맨날 귀신 보고 어떻게 살아? 맨정신에 어떻게 맨날 그 여러분들 상담하러 온 건지 아니면은 정신과 저기 상담을 하는 건지 내가 미래를 상담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사람 피를 말리는 상담사가 있어. 그거 다 들어주고 조 카운셀링 해주는 거 멘탈이 정상인 사람 하기 힘들어. 가네샤 여신님 자기도 여신이구나. 나도 여신이야. 이 봉지병들 몽몽이 많아. 20통 넘게 있는데 뒷자리 10 한 번만. 아 일공이 너였구나, 뒷자리가. 전화 좀 받아봐, 점 좀 봐. 전화 바꿔봐. 오나요? 오지, 안 해, 이거 엎어놨어. 엎어도 되네! 해봐! 알아. 연결. 엎어도 받아봐봐요. 카톡 받아, 이씨. 조회수 올라가게. 엎어도 되네! 아, 내가 안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저기 PD님이 전화기 엎어놓으라고 엎어놨어요. 전혀 제 잘못이 아니랍니다. 제 잘못은 하나도 없답니다. 빨리 아무나 찍어, 아무나. 오른 순서대로 지금. 자, 여러분 0347로 빨리 전화하십시오. 이유엽 쌤이 전화기를 들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스피커폰. 스피커폰 했어요. 잠깐만요. 위에로 올려서. 아니, 위에서 하면. 방송을 끄세요, 보고 계신 방송을. 어? 뭘 끄고 계신 방송을 끄고. 내가? 위에서 왜 안 내려오나? 왜 안 내려오나? 아, 여기 있다. 스피커네. 됐어요. 네. 네,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아, 김씨. 네. 집이 어디에요? 지금 저 경기 3번 살고 있고. 네네. 네네. 아, 그 저희가 한번 신청 한번 했었는데 상담. 아. 아니, 제가 연결이 안 됐어가지고 이거 기다렸어가지고. 미안해요. 응. 네, 제가 89년 9월 5일인데. 89년 9월. 네, 어쨌든지. 네. 네. 전세를 계획 중인데 잘 될지랑. 투자 목적은 아니잖아, 어차피. 아, 투자 목적. 전세 한다고 하지 않았나? 네. 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잡아서 전세 이렇게 놀려고? 아, 집을 사서 전세 논다고? 네네. 본인 이름으로요? 네. 본인 명의로 집을 사겠다. 89년 뱀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설마 내년에 문서를 잡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혹시 문서 뭐 정리한 다음에 그거 살 거야? 문서 정리한 다음에요? 어떤 거를 매매한 다음에 그걸 살 거야? 아, 이게 이번에 신축 건물인데 분양권을 제가 사게 돼가지고. 신축 건물에 분양권이 사게 됐다? 아니, 내 말은 그거 사는 건 사는 거고 뭐 팔 거 있냐고. 없어요? 만약에 팔지 않고 내년에 팔지 않고 어떤 내가 매매하지 않고 물건을 산다. 그거는 나는 반대예요. 왜냐면 묵어 돈 안 돼요. 본인 투자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투자는 안 돼요. 가만히 있으세요. 생일이 몇 달이에요? 내용은 9월까지는 꼭 참아. 그냥 가만히 있어. 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차피 본인 그거 100% 사. 어차피 살 거면서 나한테 묻지 마. 분양권을 사라.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어차피 본인은 하게 돼 있어. 근데 물어봤어. 내가 하지 마. 했어. 그럼 본인만 힘들 걸 마음으로? 이런 거 물어보면 본인만 힘들어. 네, 나중에 뭐 잘 나갈지 전세가 나갈지 있을지 뭐 그런 거
본인이 욕심은 되게 많아. 욕심 많기 때문에 한 분 두 분 벌어갖고 뭘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투자 같은 거, 투기 같은 거 하는 욕심이 되게 커. 그쵸?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사람마다 틀려. 내가 어떻게 뭐하고 잘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해갖고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문서 오늘 좋아요. 근데 내후년부터 좋으니까 내년까지 조용히 계세요. 이왕이면 다 오지 마. 네, 네. 소리를 안 지르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 근데 이게 문제. 어차피 할 건데 왜 물어봐? 진영아 물어보지 마. 테마록에 나가셨죠 이번에? 네, 테마록 했죠. 어떠셨는지. 그 다 바뀌지. 이제 조류 귀신인데 영가를 뺀 건데 돌에도 영혼이 있고 바람에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자연신, 자연귀라고도 하고 정령이라고도 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축생귀라고도 표현을 해. 근데 여러분 제가 금강서가 금으로 된 금강서를 갖고 있고 백동으로 된 금강서 이딴만한 거 갖고 있고 이제 무기를 되게 좋아해서 나는 콜렉터 마냥 모아요. 여러 오컬트적인 면도 공부를 했잖아. 근데 제가 이 쌤을 엄청 이제 구박을 했어요. 맨날 구박하잖아.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지랄하고. 두 번째는 아니 테마로고 자기가 엑소시스트 원 오리지널 원조 멤버가 아니 그 후배가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살겠다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어? 이렇게 유명하고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어? 박진아 12,000원 감사합니다. 요새 친구들이 더 잘해요. 구닥다리. 아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또 막 바가지 긁고 괴롭혔어. 그래서 이제 신테마록에 드디어 버럭만신이 출연을 확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편. 마지막 편이야. 이제 클로징을 장식을 해야 돼. 우리 이제 유혁 쌤이 내가 막 못 살게 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소 멤버잖아. 그쵸 여러분. 되게 옛날에 정말 TVN에서 본방에서 날리신 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주세요. 그러면 또 이유혁 쌤만의 테크닉의 매력이 있을 것 같아. 각오가 어떠신지 얘기 좀 해주세요. 각오해주세요. 각오고 뭐고. 내가 탈만하면 다 줄고. 가기 찢어놓고. 그래서 안 해. 찢어놓고 같아. 박인선님. 까칠한 이유혁 쌤. 박인선님 그 소설가 이름하고 똑같네. 나 진짜 안 까칠해요. 되게 착해요. 근데 까칠한 척 하는 거고. 그치? 아니 까칠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거지. 맞아. 저는 이런 사람 싫어해요. 되게 막 이렇게 따뜻할 것 같고 안아줘. 그리고 정보로 갔는데 이제 군만 하래. 뭐 뭐를 하래 이랬다고 댓글 달리면서 막 까는 사람들이 있는데 때로는 쓴소리를 정확하게 해주는 만신도 필요해요. 무조건 뭐 따뜻한 말이 또 그게 답은 아니거든. 성격 따라가는 거니까 성수도. 초금정님 만원 답변 감사드려요. 전 8년째 시부모님 문구점에서 같이 일했는데 따로 떨어져 나가서 2년 후에 40살에 혼자 네일샵 차릴 수 있을까요? 본인은 41, 42이 대운이 들어오는 때다. 지금 읽으면서 당신의 그 초금정님의 영험을 뜨니까 41, 42 대박이니까 40살까지 준비를 하셨다가 스탠바이 큐 사인은 하나 둘에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박진아님. 박진아씨 12,000원 감사합니다. 아니 사주보라고. 어디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 88년 3월 27일 음력이에요. 새벽 4시 출생이십니다. 자 신혼부부인데 언제쯤 내 집 마련이 가능할지 그리고 자녀는 언제쯤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내가 내 집 언제 마련할지 궁금하다 내가. 자, 농담이고. 자, 집. 부동산 아주 머리 아파요 요새요.
본인 같은 경우는 네. 어차피 이제 운때가 내 집 문서, 문서 잡은 운때는 이미 올해부터 내가 각오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올해부터 내가 이 집 문서에 대한 욕구가 더 커졌을 거예요. 자, 우리 2년 뒤에 봅시다. 올해가 2020년도, 2020년도에는 내 집 장만 문서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양을 받든지, 또는 미분양 나는 거에 산다든지, 내후년에 그런 문서가 있으니까 괜찮고요.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자녀는 언제쯤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묻는 게 아니지. 왜? 본인들 결혼 언제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지금 자녀가 안 생기는 건데 자녀가 언제쯤 가질 수 있을지? 네 마음대로 갔니? 그건 아니잖아. 지금 애기가 안 생긴단 말이야. 본인 같은 경우 자궁이 밑에 쪽이 좀 차갑단 말이야. 본인 같은 경우 원래 그래요. 그리고 나팔관이 딱 두 개가 있어. 근데 이 병원 좀 왔다 갔다 진찰을 해야 되는 게 본인 같은 경우가 뭐라고 할까 좀 깨끗하지 못해. 그러니까 안정되지 못하고 자궁 쪽이 차갑고 냉한 기운이 많단 말이야. 이 가슴에만 뜨거운 기운이 많을 거야. 하다 보니까 애기는 자꾸만 가지는 게 뒤로 가요. 내가 볼 때는 조금 늦게 가지지 않을까. 2, 3년 더 고생하세요. 2, 3년 후에 세포 분열합시다. 참, 그 세포 분열이 영원이야. 이제 유행어 됐어. 유행어야. 무슨 말인지 몰랐어, 처음에. 그랬더니 세포 분열이 그런 뜻이 없어, 세상에. 근데 우리 마녀쌤은 세포 분열할 일이 없겠다. 한마 아니는 거야? 아니에요. 아직 싱싱해요. don't worry. Don't worry. Trust me. 영어 아니고 영어 이름 나. 유미, 디노, 마이처럼 감사합니다. 유미. 도대체 들어갔다가 왜 나가는 거야? 왜 나가는 거야? 한 시간 기다리니까 힘들어 지치지. 이따 대만신 보지 말라니까? 보지 마. 그거 재미없어. 체리나, 체리나, 체리나 씨. 재미없어. 보지 마. 아니야, 또 의외로 괜찮아. 내가 체리나 씨한테 실망했다고 막 뭐라 했거든. 지금 얘기한 거 내가 열렬한 팬이었는데 활동을 안 하고 그냥 결혼 생활에 안주를 해버리고 세포 분열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팬으로서 옛날처럼 태닝하고 야광 그 이렇게 배꼽티 입고 힙합 바지 입고 그 특유의 이렇게 춤추는 뭐 그런 모습들의 선망이 있는데 정말 조신해진 거 있죠. 정말 조신해졌어. 꼬부, 꼬부. 꼬부님. 이분 한번 읽어드려볼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유유. 아버지가 2주 전에 스스로 46이라는 연세의 삶을 포기하셨습니다. 헉. 선도제나 49제를 알아보고 있는데 가족들은 절에서 지내자고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끝까지 읽어주셔야지 시청자분들이 아시니까 가족들은 절에서 지내자고 하시는데 전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천도제를 하고 싶은데 천도제의 중요성과 절에서 천도제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저의 종교에 대한 1인칭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천도제는 말 그대로 하늘의 길을 연다는 뜻이야. 하늘천의 길도자잖아. 천도는 누가 합니까? 그건 고유 권한이 무당의 권한이야. 그래서 십수왕이 있는 거고 그 십수왕 앞에 우리 신과 함께처럼 에스코트해서 거기에 데려다 주고 길을 열어주고 재판을 받게 해주고 하는 그 문에 지옥의 문에 데려갈 수 있게 하는 능력도 무당이고 틀려요 여러분. 절은 자기 업장을 소멸하는 거지. 스님들은 불제자라고 해서 명상과 참선을 하고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을 불제자라고 하고 우리는 신명 제자잖아. 신을 모신 제자. 그러니까 각각의 파트별로 영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끔 나는 의문인 게 뭐 몰매 맞아도 돼. 나는 이건 무당으로서의 견해야. 다른 무당 선생님들도 느낄 거예요. 제자분들. 우리 무당은 5천년의 역사가 있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무당은 늘 하는 업무가 십수왕의 길 갈라줬고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거고 망자의 넋을 건지고 넣다 뺐다 하는 거. 아 이거 개인 채널에 없어. 근데 자막도 없어. 자세한 거 눈꽃마녀 개인 채널에 뭐 하면 올리실 거죠?
올리랜드. 올려. 아무튼 그런 거니까 뭐 어떤 누구한테나 믿음이 가시면 그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는 걸 추천해요. 가네샤 여신. 아 여기 여신 여신이 많다. 오 나도 지금 그 생각했네. 역시 눈꽃마녀 짠. 나일리 이위엄님 저는 평생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카타르시스 2만원. 2만원 감사합니다. 강현명. 아 이름이 강현명이라고. 84년생이면 아 이게 뭐야. 이진경이 84년이고 남편이 강현명이라는 얘기네. 그렇네. 이걸 떨어뜨려 놓으니까 읽기가 힘들지. 잘 써야지. 우리 눈꽃쌤이 제대로 점사 봐드릴 거야. 난 화장실 갔다 올게. 또 어디 내가 갔다, 갔다 왔는데 아까. 만약에 지금 537명이야 600명 안 됐으면 나 집에 갈 거야. 알았지? 아, 또 씨, 자기 어디가 가지 마라. 1분만 기다려봐. 가지 마라. 오, 마이크. 어, 큰일 났다. 그래 좀 뻔했다. 이거 얼마짜리야? 100만 원. 우리 건 100만 원이야. 3대가 아니지? 자, 84년이면은 자기는 쥐띠, 37 쥐띠이고 우리 남편은 닭이란 얘기야. 응? 자, 둘이 안 싸워? 둘이 엄청나게 갈구고 싸우고 대립이 들고 그래야 되는데 이유가 우리 여자분은 목이 나한테 오행의 기운이 강하고 남편분은 금이 주로 기운이 강해. 오행 중에. 그러니까 이 도끼가 이 나무를 찍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다가 상처를 깊이 팔 수 있는 게 있고 와이프 역시도 뒤끝 장렬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소하게 싸우는 건 있지만 결국에는 뜨거운 밤을 보내면서 둘이 잘 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무조건 뭐 헤어진다 이런 건 아니야. 그런 성향은 있어야 되고 재물운은 자 남편은 7월생이고 와이프가 5월생이니까 5월에 와이프의 운으로 남편이 숟가락을 꽂고 갈 수 있어. 7월생에 닭이면 팥살이 들어있잖아. 7월달에 삼계탕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닭 잡아 다 때려 죽이잖아. 우리 잡혀 먹어야 되거든 닭이. 진짜야. 근데 그러 뭐가 될 듯하다가 한 번씩 파괴가 되는 거를 와이프가 5월생에 꽃피는 춘삼월에 먹을 것이 많고 흐드러진 가운데에서 야금야금 주워다가 잘 갖다 주면 남편이 또 한 번씩 굵은 돈을 만졌다가 또 굵은 돈이 잠깐 셀 수도 있는 거 그게 좋고 건강은 우리 닭띠 남편은 몸에 흉터가 있어야 되고 우리 이진경님은 자궁과 유방으로 튜머야 캔서는 아니니까 쫄지 말고 근종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자 자막 떴습니다. 마무리. 유엽쌤 없는 동안 유엽쌤 뒤 아 내가 이제 점사를 봐야지. 나가지 마. 이거 지금 자꾸 내려가면 나 생방 상처받아. 알았지? 자 고하윤님 이름 딱 들어왔어요. 고하윤 이름이 89년 3월 2일 들어왔다뇨. 내려왔어? 아니 까먹었어. 아 치사하다 치사해 진짜. 자기가 점을 안 봐서 그런데 그러니까 아, 진짜? 내가 보는 거보다 우리 고쌤이 봐야 또 멋있는 매력이 있어. 자 89년 3월 25일생이야 뱀띠. 지금 삼재잖아. 내년에 나갈 삼재야. 그런데 문서가 와 서류가 떴어. 이동도 뜨고 구설 12도 뜬 데다가 이 서류는 계약, 이력서, 라이센스, 디플로마, 자격증 이러한 것들이 운이 들어오는 시절이다 하윤이. 그리고 뭔가 뭐 시험 공부나 뭔가의 자격증 이거 운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 금전운은 37대가 화려하게 뜨겠네요. 하윤. 지금은 날삼대에 몸 약간 사려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왜 춘삼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식복 있어요. 민영. 유엽쌤 여기 채팅창이 엄청 올라가는데 눈에 띄는 이름 하나 딱 꽂아주시면 딱 나처럼 뭔가 이렇게 올라갈 때 잘 몰라갖고 그냥 그 막 점사를 봐줘야 되는구나. 점사 안 보면 진짜 막 떨어지네. 알겠어.
되게 빨라. 내가 눈이 되게 나쁘거든. 여기 초록색이 이름이거든요. 아, 초록색이 있나요? 염두야. 아, 그리고 찍고 점사 봐주면 되는 거예요? 찍으면 제가 큰 글자 이제 화면을 띄워서 글씨 크게 이름을 찍어. 자, 마음에 드는 이름이 누가 있을까? 자, 생강. 어? 생강. 생강? 지나갔다. 너무 지나갔다. 제가 찾았어요. 생강. 처음 보내봐요. 처음 봤네. 자, 이름은 생강. 여자입니다. 87년 2월 14일 생 양력인데 내년에 결혼할 수 있을까요? 토끼야, 서른네. 87년 34살 내년에 결혼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미안해요. 벌써 끝났죠? 미안합니다. 이 말이 끝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 같은 경우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미리 20대 초반부터 많이 했었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까지 못했어. 본인 같은 경우 남자 만나도 자꾸만 부딪혀. 자꾸 부딪혀. 어긋난다는 얘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남자 만나고 지금 있어도 지금은 자꾸 부딪힌 관계이기 때문에 없어. 내가 봤자 당신 애인은 없어. 그리고 남자는 있어. 근데 애인은 없어. 그럼 결혼 지금 내년에 못하지? 자, 2, 3년 더 기다려. 난 맨날 기다려 왔나. 근데 아니거든 지금. 제발 결혼 빨리 할 사람만 딱 물어봐. 그러면 내가 2021년도 되자마자 결혼할 거야? 이렇게 임신도 할 거야? 이렇게 말해줄게. 알았지? 제발 좋은 말씀 하게 해주세요. 아니 저기 88년 네. 최성희 씨 네. 한 4, 5개월 전에 네. 내가 스트리밍에 나왔을 때 네. 당신 최성희 해가지고 상담을 이렇게 해준 것 같은데. 또 들어온 곳이야? 서희 최서희. 88년 용띠. 자, 김지혜 만원 감사합니다. 음력 닭띠 93년생 28이구나. 2월 18일생 금전이랑 직장인. 이동수 떴고 이동해도 되고 내년이 나가는 3세 9세야. 그러니까 이동하고 나서도 대인 관계에서 네가 말해서 약간 좀 사람을 팔 때가 있어. 포커페이스 안 되는 사람이네. 내가 낸대하는 게 있어. 지혜 씨가 성깔이 약간 표정에 나와. 그러니까 윗사람 눈밖에 나지 말고 구설 안 따도록 말 조심하고 금전은 32부터 풀립니다. 그래야지 자기는 나가는 삼재 말 조심해. 말 조심하시랍니다. 인사 한번 해달래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카세라세라 12,000원 감사합니다. 93년 9월 13일 김은비 여자 내후년 인용불로. 아, 문서 서류에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후년이면은 2022년이잖아. 2021년 9월 음력 9월 2022년 4, 5, 6 좋아. 그리고 자기는 지금 현재 운에서는 충실이고 끈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마음 먹으면 끝을 봐. 그리고 9월생이기 때문에 관운도 있어서 나랏밥 먹어야지 만사가 편하다. 응? 그러니까 끝까지 도전해서 라이센스 따길. 에리, JP, 아니 Y 이거 달러 아니야? 1,000달러야. 1,000달러야? 1,000달러 매번. 1,000엔화야? 아, S가 달러지. 1,000만원이야? 1,000만원이야? 빨리 받으려. 무당 아닙니다. 요즘 자꾸 남들 점을 쳐줘요. 그게 맞아서. 아, 신까물이지. 에리카 아니야, 설마? 에리야? 자, 69년생이에요. 신까물이 있네, 닭이네. 7월 4일생에 파가 들어있고, 무당팔자 아니야. 지금 52에 무슨 네가 신을 받냐. 그리고 이 집에 묘 건드려 놓은 거 있고, 묵은 상문 타, 지금. 그러니까 조상이 한번 바람이 확 분 거야. 그러니까 더 삼재 팔란에 내가 신기가 솟은 거지. 무당하게는 이쌤이 맨날 나한테 얘기하잖아. 눈꽃마냥 늙었어! 자기 늙었어. 안 돼. 사실이잖아. 그냥 늙었어 이제. 아니 나 실 넣으면 돼. 늙어봐. 실 넣고 도전을 한번 해보겠어요. 천루키. 바른데? 저도 읽어주세요. 뭘 읽어? 천루키. 이름. 천루키, 루키. 네, 박진아님 안녕하세요. 박진아님 네. 아름다운 밤이에요. 옛날 내 신도 이름이야. 안녕하세요. 진짜? 옛날. 진아씨. 진아씨. 유협쌤 궁금한 게 네. 만신들을 나가시고 난 뒤에 손님들이 네. 이제 예약을 하셔서 오시잖아요. 보면은 되게 신기해 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반응을 하시나요, 보통? 아, 자꾸 잘생겼다고 하니까 짜증나고. 뻔하니 이제 안 했으면 좋겠고.
왕자극이니까. 고백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 이때 스토킹 당한대. 여러분 이유엽 쌤 진짜 제대로 스토킹 당한대. 부러워. 아니 근데 이 쌤은 그 스토킹 하시는 분이 이거 보면 상처받아. 나 이름 얘기 안 했잖아. 한 명이라고 생각해? 스토킹이 어떻게 한 명이야? 여러 명이세요. 진짜로. 근데 나는 스토킹은 없어. 이때면 아까 그랬잖아. 아니 없어. 근데 오히려 내가 이렇게 눈길을 한번 어쩌다 이렇게 쳐다만 봐도 오금을 저려. 내가 덮칠 것 같나 봐. 그렇게 보여. 많이 배고파 보여? 우리 마녀인데. 저 허기져 보이나? 마녀가 덮쳐야지 그러면! 안 돼 안 돼. 나는 체질이 안 맞아. 리차드 강! 우리 리차드 강이 멋있는 이름들이 많아요. 내가 OPT 카든지 OTP 카든지 그 주인공이야 여러분. 오. 이 친구가 나 생일하고 밥 사주고 뭐 누님 여기 제주까지 왔어요 막 이런데 내가 예 숟갈 밥값 내가 누나 한번 쏜다고 냈더니 그게 은행 OPT 카드였잖아. 그 주인공이야. 10만원 감사합니다. 82년 11월 15일 오후 5시 20 금전운 건강운전 건강은 심장 혈관 혈액 딱 금전은 마흔 하나 둘 요 라인에서 빡 끊은 시절 힘든 시기 많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마디 해줘 리차드 강. 리차드 강 씨. 82년이면 개야. 안녕하세요. 10만 20만 수지 그랬어요. 아홉 수야. 20만 수지 단둥이야. 얼마나 멋있어 그러냐. 한 번 더 쏘실까? 진짜 쏘는 거 아니야? 원래 군전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눈구쌤이 제대로 말씀하셨겠지. 원래 문서 자꾸 돈 잘 보실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요. 건강은 항상 동맥경화 조심하시고 심장적 조심하세요. 요거 똑같잖아. 아니 나는 아까부터 JPNY 이거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 JPY 그래서 JYP 무슨 엔터야? 깜짝 놀라서 다시 자세히 봤어. 이 글씨가 작아가지고. 혹시 JYP 박진영 씨? 박진영 씨도 똘끼가 충만하잖아. 이 자기만의 그 이게 있어. 이 사람 필이 있어. 이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운빨이 운빨이님 운빨이님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감사했대. 저번 주에 감사했어. 뭔 일이야? 선생님 두 분 항상 전화 상사를 하셨나? 운빨이가 나한테 전화 상담을 본 거야? 나 이럴 때마다 무서워. BYH JPNY 1840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청혼 받았는데 결혼해도 될까요? 너 나 지금 약 올리는 거지? 옛날에 결혼은 없다는 말 들어서요. 그럼 하지 마세요. 한 번 누른 점사는 그대로 갈 거예요. 그리고 결혼은 없다는 것보다 남자운이 없을 겁니다. 본인 지금껏 남자운이 있다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냥 본인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남자를 만나도 제대로 만난 적 없어. 돈이 중요한 거 아니고 인물이 중요한 거 아닌데 최소한 인성 자체가 좋은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정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본인도 승기 죽이고 욱한 그 승기 때문에 남자 만나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웬만한 남자 만나면 좀 힘들어요. 30대 후반까지 가세요. 거기다가 또 우리 91년생이 약간 개인주의 이기적인 손해보는 거에 되게 연연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원활하진 않아. 처음에는 좋았다가 조금 지나면 본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팬관리 좀 해라. 이 말은 꼭 나온다. 하태민 씨 바로 밑에 붙어있어가지고 89년 3월 7일 음력 뱀띠 하씨 애기 준비 중인데 이미 세포 분열 얘기하시네요. 89년이면은 아 여기도 기사생 뱀띠구나. 세포 분열은 분명히 해요. 빨리 해야 되겠다. 빨리. 아들 하나 딸 하나가 보이고 그 사이에 하나는 약간 좀 이렇게 분열이 완벽하지 않은 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차가운 자궁을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분열에는 성공한다. 올해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꽁냥 꽁멍 10,000원 감사합니다. 송시영 여자인데 잠깐 돈 번다고 배달을 하다가
그저께 사고 나서 골수 수술 받아서 입원하고 누워있어. 빚도 있고 해서 돈 벌어야 하는데 뼈 붓고 하려면 18개월이나 이거 싱박았나 보다. 그동안 뭐 하면서 지내야 할지 막막해요. 그 전에 미용실에서 일했는데 뭔가 계속 하기 싫어져요. 부산형 아, 9월 9일 생이야? 부산형 값을 개띠 아까 10만원 더 쏘라고 하신 분이 10만원 더 쏘셨어요. 시장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시장님 야 너는 아, 멋있는데? 너는 내 동생을 좋아해? 어떻게 얘기해? 어 실장님한테 타로 좀 봐달라 그러고 어? 우리 실장이 또 영검해요. 또. 미치겠다 진짜. 어떡하나 큰일이다. 일단 중요한 건 건강이 우선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코로나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도 어떤 배달일을 지금 하셨던 거고 그 전에 미용실도 일했다. 자 송시연 씨 여자분이잖아. 본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꾸며진 일을 하는 사실 팔자야. 그리고 자꾸만 인간들 말해주고 대화하고 들어주고 말해주고 이런 사주가 있기 때문에 미용업계 또는 부동산업계 이런 게 쪽에서 원래 일할 사주인데 또 그 일에서 벗어나서 내 사주에 안 맞게 움직이고 계속 이런 배단일을 하셨다는 자체가 본인한테 애당초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일을 했다 보면은 사고수가 날 수밖에 없고 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어차피 본인이 올해 내년에 큰 사고수는 나는 사주야. 올 여름부터 내년 여름 사이에 1년 동안에 큰 사고수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리 전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가 지금 부딪힌 해운 연휴거든. 올해하고 내년에 1년 사이에 확 부딪힌단 말이야. 맞아. 건강만 일단 조심하세요. 건강만 좀 챙기시고 힘내세요. 지금 돈을 못 번다 힘들다 이 생각은 생각 안 해도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생각하면 나만 힘들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기운 내세요. 빨리 건강 찾아서 회복하세요. 송시연 씨. 그것도 또 명을 이은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서류 문서가 들어오니까 무슨 합의서나 보험에 관련된 어떠한 부분들이 또 이제 생각지 않은 도움이 조금 있는 걸로 나오니까 빠샤! 딱이다. 아, 나침빵님, 2만원, 감사합니다. 84년 음력 12월 30일인데, 일하는 것도 잘 안 되고, 84년이면은 37, 쥐띠. 아니, 당연히 마음이 떠서 허공중천을 떠다니는 7세, 8, 9까지 곱게 넘어가야 되는데, 하지만 당신은 42, 3이 굉장히 괜찮아지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고생하면 될 것 같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모든 경제가 힘들어하시죠. 무당도 마찬가지야. 무당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막 옛날처럼 거동이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잖아 지금. 힘내야 돼. 아니 왜 이렇게 전 보려고 난리들이야? 좀 살살 봐. 왜 이렇게 많아? 와 미친다. 우리 이거 완전 전 보는 건가 봐. 우리 진짜 열심히 많이 좀 봐주고 있네. 지난번에 몇 개 안 봤는데? 학대한다고 저번에 내가 그랬잖아. 와 학대하는 눈 빠지겠다. 은부인님 기부 감사합니다. 우리 이유엽 쌤 당 떨어져. 기념목 당, 아니 당 떨어지는 건 좋은데 시청자 수가 너무 없어. 500개야 어떻게 뭐 하는 거야? 소리를 안 질러서 그래. 착한 척을 하니까 다 이거 먹고 아 먹고 지랄을 하세요. 지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랄하고 싶어. 지금 참고 있는 거 안 보여. 마녀 선생님이 대마신들에서는 약간 허당미 이런 웃음기 이런 게 많이 보이셨는데 만신들에서 근데 테마로에서는 엄청 카리스마 있게 나오셨어요. 난 다중인격이야. 유혁쌤이 이제 원조 엑소시스트로서 신테마록에 나온 마녀쌤을 보시는 피날레를 장식해야지. 이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얘기하신 김에 눈꽃마녀쌤 운세 좀 봐주세요. 그렇죠? 지금 눈꽃마녀쌤은 지금 연금 층으로 막 달리는데 무슨 점을 봐주는가. 자 돈을 안 주면 안 봐주는 거야. 자 자기 특별히 100만원이야 자. 감사합니다. 자. 지금 2020년도에 생긴 21년 넘어간단 말이죠.
뭐 생일이니까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고. 아, 검은 연기가 막 나는구나. 검은 연기? 자. 검은 연기. 흑마술을 막 쓰는 거네, 내가. 내년에 있잖아. 우리 눈꽃 마녀쌤은 남자에 치여서 죽을 것 같아. 인기가 많아서? 많아져서? 남자들로 꽉 찰 거야, 신당에. 진짜? 남자 손님들이 줄일 거야. 아, 내 꿈, 내 로망이다. 대박이야, 아주. 내 로망이다. 진짜? 나는 남자 손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 나를. 나는 내가 남자 손님들이 날 안 좋아해. 너무 칼잠사를 봐서 그런가? 이상해요. 아니, 남자 손님들이 좋아할 텐데. 아니, 안 좋아해. 그 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시청자가. 왜 안 좋아하냐면 이런 모습일 줄 알고 신당을 왔는데 몸빼바지 입고 있으니까 몸빼바지 입고 있으니까 완전히 저기 하던데 실망하던데. 너네 막 들어와. 와, 역시 팬이 막 들어와. 팬들이야. 나 못 살겠다. 딸내미. 김기범님, 96년생. 아니, 나이도 어린데 뭐가 궁금하다는 거야? 안 돼. 다 드려요. 생일인데 지금 봉사해야지. 남자분이 언제 들어올 것 같아? 내년에 몇 월 달에? 아, 남자분 때가? 아니, 근데 남자. 아, 참가했구나. 뭐 사랑한다고 들어온 남자분 때 말고 손님들 말이야. 저 남자 손님들이 막 들어온다고. 그거였어? 우리 눈꽃 마녀 쌤이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말해준 남자들이 온다 착각을 했나 봐요 지금. 나는 남자가 생긴다는 줄 알고, 아, 나 드디어 나도 이제 좀 얼굴에 실 좀 넣고 좀 관리 좀 해야겠다 막 이렇게 느꼈더니. 더 정확히 회장님으로 온다니까. 나이 드신 회장인데? 할아버지인데? 머리 벗겨 지금 말이야. 머리 하얀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지팡이 짚고 와. 어르신이잖아. 아, 그럼 할아버지들. 큰손님. 큰손님. 큰손님 오면 뭐야 이씨. 지랄도 못하고. 아까 내가 검은 게 보인다고 했잖아. 검은 게 뭐야? 그리고 할아버지라고 했잖아. 지팡이 짚고. 사채업자분들 많이 올 거야? 아, 음지에 계신 돈 많은 분들. 검은동. 그럼. 아, 대박이다. 은행장보다 훨씬 나. 눈꽃쌤이 그럼 유협쌤을 봤을 때 좀 어떤 게 내년에 보이시는지. 아, 유협쌤은 딱 보면 원래 내 사주 안에 명성이 들어있는 관운이 있는 사람이야, 사주야. 그렇기 때문에 힘든 고비가 한번 스쳤고 다시 일어났고 다시 대명 일어나는 거를 띄우는 시기가 확실하게 도래했으면서, 그 다음에 여자들 때문에 시달릴 것 같아, 나는. 반대로, 나랑 반대로. 여성 손님이 많이 오시는데, 나처럼 지팡이 들은 게 아니고, 젊어. 3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 그 라인이 착 오는데 다들 세련되고, 좀 예쁘신 분들이 팬 심으로다가 기가 막히게 막, 잘할 것 같아. 뭐 챙겨주는 거죠. 팬클럽 회장이 나서서 이우엽 쌤한테 조공을 바친다든가 막 그런 연예인처럼. 이우엽 쌤 팬카페도 있어요 진짜. 어, 나 진짜 영감하다 그럼. 팬카페가 있으시죠? 그래? 아, 그게 옛날에 만들어진 건데 그냥 명명만 유지하고 있는 거고. 아니 이제 지금 활동에도 하면, 난 지금 그걸 몰랐잖아. 근데 팬클럽의 활동에 무슨 회장님이 우리 이우엽 쌤 뭐 목이 안 좋으니까 뭐를 챙겨줘야 되고 뭐 텔레비에 나가니까 의상도 신경 써. 연예인처럼 되게 막 조공을 잘 받을 것 같은 느낌. 부럽다. 그냥 할머님들이 많이 오세요. 갑자기 목소리가 저런 자상해졌어. 내가 집이 평택이야. 평택이 어디야? 시골이에요. 시골이에요. 멀리서 못 온단 말이지. 우리 시골 할머님들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근데 똥댁이 내가 옛날에 옥산동에도 신당이 있으니까. 그걸 아무도 몰라 지금. 몰라? 여러분 평택은 예전부터 있던 평택은 원당. 그걸 본인 신당 원당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역삼동은 교통이 평택까지 못 오시니까 강남에 역삼동에 교통편 편하라고 따로 또 신당을 조그맣게 내셨어요.
그러니까 전국 팔도에서 오시기에는 역삼동이 좋고 할머니들이 오시기에는 평택이 좋아. 평택에 내가 간 이유가 그냥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 갖고 너무 조용히 너무 좋아요. 아 그래서 자연 속에서 빨리 먹고 사는구나. 내 공간이니까. 럭키맘 씨 감사합니다. 이혁쌤 눈꽃마녀쌤 오늘 방송 좋아요. 사랑합니다. 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줘 럭키맘이잖아. 행운의 엄마. 자 정혜연님 3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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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환님은 두 개 연탁 올리는 거 자연 거 복사해갖고 계속 올리는 거 아니야? 오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어. 복사까지? 이게 우와. 계속 클릭하면서 계속 선배들이야 봐봐 똑같잖아 글씨 시청자 500 그냥 그대로 가라 한번 가봐 한번 그냥 선생님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저희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 예약 신점 예약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재회 구적 뭐 재회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먼저 얘기해봐 재회 재회 재회에 대해서 재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 재회 진짜 싫어, 이제. 아, 싫어하는구나, 재회를. 재회를 원래 난 진짜 많이 해주고 해줬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 공식 같은 룰이 있어요. 난 인정, 그거. 진짜 굿이 아니라 어떤 부적, 비방만으로도 재회를 시킬 수 있어. 있는 사람들은 해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 공식이 있어. 내가 아무리 해줘봤자 소용없어. 왜요? 그 사람이 나한테 부탁한 사람이 내가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기간 동안은 어떤 기간이 걸릴 거야 맞아, 라고 말해준단 말이야 그 기간 동안은 이 사람이 마음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 그냥 내려놔야 돼 마음이 비우고 있었단 얘기야 조급증을 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답 안 나와 계속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 뒤적거리고 이렇게 떠올리고 파묻혀 있으면 100번에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재회 부적 뭐 이런 걸 해줄 생각이 없어요. 왜냐? 내 마음대로 못 따라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따라와. 근데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 못 따라오더라고. 기다림의 미학을 모르는 거지. 되게 맞아. 웃겨. 사람들끼리 이 웃기만 스쳐도 인연인지 잠깐이라도 만났었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헤어져 있잖아. 근데 재회할 정도라면 어떤 인연이 있는 거거든. 그 사람들끼리 어떤 텔레파시를 통하는지 진짜 이 헤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밀당을 하고 있어. 밀당을. 그게 이제 그 신점으로 뜨는 거죠. 다 그치. 뜨는 거지. 그게 대표적인 게 카스나 뭐 인스타 이런 거에 헤어져 있는 그 상대방이 보게끔 뼈한 심리전을 한다는 얘기야. 지금 이쌤 말씀이. 그거 다 걸려. 뭐 사진 올리고 뭐 하면서 긁는 거야 서로를. 난 많이 봤어 그런 거. 던져놓고 있어야 돼 무조건. 재회를 원하는. 그러면 안 되는 거군요. 되는데 제발 시킨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주기를 바라는 거지. 공식이. 그럼 그 공식대로 가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재회의 운을 보면 이건 카르마와 인연법이 결합된 거잖아 재회는. 옷깃을 스치는 것도 500번을 다시 윤회를 해야 되고 섹스를 하는 사이는 더 깊은 사이잖아 우리 막말로다가. 근데 잠깐 헤어졌어. 그 헤어진 기간 동안에도 뜻이 있고 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이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를 넘겨서 기다림의 미학이 있다가 컴백이 오는데 요즘 젊은 사람은 어제 헤어지고 내일 모레 다시 만나야 돼. 그러니까 빨리 무조건 빨리빨리 뭐를 결과론을 달라 그러는데 이어져 가는 운에 대한 기운을 맞붙여주고 다시 연주를 만들어주는 거는 대단한 원력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쌤도 이제 짜증나니까 그런 거 하기 싫다 이 말이야. 진짜 이런 적도 있었어. 남자하고 헤어졌어. 강용석 씨. 말은 뭐해? 강용석 씨 앞날은 어때요? 저기 지금 강용석 씨가 대만신 체포됐다가 저게 때문에 뉴스에 떴더만 대만신 시즌 1에 나오셨던 분인데 원래 저분 관제 조심하라고 했어요 올해 관제 조심해야 된다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 근데 끝까지 뭐 들어가진 않고 나오겠다 요거까지는 나도 얘기를 해줬었던 분인데 내년까지 조심하라고 했었거든 근데 저 사람은 팔자와 마찬가지야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야 이 강용석 씨 관제 안 걸리고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게 낫잖아요. 근데
합이 나는 것 같아, 이제. 지금 나왔잖아. 잠깐 들어왔다 밤 나오셨는데. 나왔어요, 벌써. 아, 나왔어요. 밤, 몇 시간 있다가 나오셨어. 어저께 저녁 때인가 밤인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게 관제 수죠. 근데 잘못돼서 들어가진 않는다. 요거까지는 봤었었지만, 잘못되면 또 들어간단 말이야. 또 들어간단 말이야. 그게 귀찮잖아. 짜증나잖아. 왜 괜히 욕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식구들만 생각하고 살기를 바라는데, 암날은 어때요? 필요 없어. 알아서 만드셔야지만 돼. 나는 강영숙 씨를 보면은, 그 고집 있잖아. 고집과 내가 낸대한테 굽히짐과 타협이 없는 걸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의 운으로 보면은 정말 관운이 대박인데, 뭐 자신의 자잘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데미지를 크게 먹어서 큰 물에 놀아야 될 사람이 지금 깝깝한 곳에 있기 때문에 자기 성이 안 차대. 그러니까 더 지랄 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무당문에는 성이 안 차겠잖아. 승질 부리지 말아야 돼. 승질 부리라고 터지는 거야. 근데 와우 하세요. 본인 위해서. 고소피가 이름이야? 고소피? 고소. 혹시 강용성님은 아니죠? 고소피. 이게 고소피 씨가 무슨 뜻이야? 이름이 고씨. 소피 할 때 소피. 아 고소피. 아, 소피. 아. 영어야 이름이? 아. 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나보다 저 말명이 영검을 더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아니 왔다 가신 분들은 13,845명이야. 간 보는 거지 이제. 뭐야 들어왔다 나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이거야. 에치 삿발새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야, 안 나와, 여기! 내가 나오려고 했어, 내가. 솔직히. 내가 시즌3에 나오려고 했어. 처음 할 때. 안 나올 거야! 치사에서 안 나와. 여러분, 에이! 간을 보면 상처받는데. 그지 마. 난 민용, 이렇게 써갖고, 그 민용이 우리 소창 민용인 줄 알았어. 뭐 눈에 뭐만 보인다. 무당은 어쩔 수 없습니다. 93년 6월 6일생이야? 고씨? 이야... 오 진짜 고씨구나. 이름이 소피? 영어가 아니네 그러면. 오줌이네 그러면? 미안합니다. 소피? 문자가 하는 소리니까. 솔직히 말해도 된대. 배우자 보기 뭔지 솔직히 얘기해달래. 막 까도 되는 거야 이제? 솔직하라고 하니까. 어차피 뭐 이혼인데요 뭐. 배우자 복 없다는 거죠? 닭띠에다가 6월 6일생이야. 그냥 말해줘. 두 번 이혼이야. 너 얼핏 보면 만신 같다는 사주 소리 많이 들을 만큼 당신 신감을 장난 아니고 고씨 윗대에는 나 같은 신의 신출력이 있어. 당신의 집안에. 거기에다가 조상행이 암양서 있는 부분도 있고 내가 시집을 두 번 가야 되는 사람은 6월 6일생은 청승살이 들어있기 때문에 남자는 많아도 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 종사가 힘들다는 거지. 그리고 나 얼뜻 그냥 자세히 안 보고 딱 보면 야 무당에 거의 맞먹는 신출력이 딱 나오니까 간 본다는 소리 나올 만한 소피야. 응? 몰라 난 그렇게 또 나는 너를 까고 싶다. 좀 전에 우리 손자 들어왔었어. 손자도 있어? 부럽다. 손자가 있어. 뭐 자기는 없었나? 손자가 없어. 신손자. 신손자 얘기하잖아. 수희야 빨리 신딸 받아라. 와 신손자는 몇 달 됐어? 신손자 아니에요. 우리 신딸 아들. 그래, 신자지? 신딸 친아들. 일반 친아들. 일반. 우리 딸내미야 아들. 엄나 귀엽겠다. 먹자 품마 압구정. 요즘 나이가 어리신 분이 또 요번에 많이 질문을 하시네요. 2000년생을 어디다가 집어넣어 애기다. 천루키 루키 쌤 피부 비결이랑 용띠 5월 10일 2시 결혼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용띠가 34살 용띠야 아니면은 46 다섯 용띠를 얘기하는 건지. 자, 마흔 다섯
씨든 34살 용띠이든 흔적이 한 번씩은 있어야 되고 아픈 과거 지사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응? 용띠가. 근데 자기는 나랏밥 먹거나 뭐 이런 관운, 벼슬로 이런 게 좋은데 잘 풀렸으면은 자기는 공무원 짬밥을 먹어야 되고 제복을 입어야 되고 연구원, 연구직, 선생 이런 게 좋은데 결혼을 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는 풍파가 분명히 고비를 넘긴다가 나와요. 반드시 그래서 잘 풀어가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녀쌤 좀 단발코 저 단발머리 진짜 잘 어울려요. 이번엔 자를까? 아니 단발 가발 한번 써보시는 거 아이 잘라야지. 근데 쪽을 못 치잖아. 한번 자르자. 250이 대줄게. 난 진짜 이 머리를 몇십 년을 하나 몰라 이렇게 긴 머리를. 근데 천명 가면 한번 머리 싹 두? 미쳤어. 어 진짜 삼손의 머리를 진짜 하자. 어머 안 돼. 내 한번 더 나올게. 천명 가면 머리 자르자. 단발 잘 어울려요. 의외로 잘 어울리는데 이게 좀 겁나는 게 이게 가발을 이제 써야 되지. 우리 능코쌤이 뭐 얼굴이 작아요. 얼굴이 작아서 짧아도 머리카락이 짧아도 잘 어울릴 거야. 얼굴형은 이쁘대. 뻥인 거 알지? 그대로 갈 줄 알았지? 서울 신당에는 잘 안 계시나? 아니에요. 일주일씩 이렇게 3일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왔다 갔다 하세요. 아, 그걸 명확히 얘기해줘. 댓글에 얘기해줘. 안 돼. 근데 왜 신당이 두 개잖아요. 네. 그래서 이유혁 선생님은 한 명인데 왜 신당이 두 개인가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럼 맞네. 이 평택에는 원 본당이 있고 원래 서울에서는 안 했는데 옛날에 했었지만 이 손님들 오시기 힘들까봐 서울에다가도 조그맣게 사무실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상담하는 곳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에서는 목금토 그리고 평택에서는 월라 숙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요. 3일에 한 번씩? 하루는 또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보통 3일씩은 무조건 있어주지. 그러면은 서울 경기도 근처에서 아니면 아예 지방에서 올라오기 편하신 분들은 역삼동으로 예약을. 저는 역삼동 신당에서 편하게 가고 싶다. 그리고 이제 평택 근처나 멀어도 자차로 가시는 분은 평택에 가서 원당 본당에서 보셔도 되고 괜찮네요. 도도님, 마녀님 무섭게 힘쓰셔서 너무 감사해요. 항상 올바른 모습을 알려주셔서 힘쓰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존경. 어머 도도님 너무 감사해요. 맞아 그래갖고 내가 최고야 우리 마녀 이렇게 말한 거 아까. 요새 이런 무당 없다니까? 미쳤다니까. 대충 해도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해. 근데 할 게 없잖아. 열심히 해야지. 왜냐 다른 거에 이렇게 흥미가 안 가더라. 자! 좀 쉬어! 자! 잠이 안 와. 잠 좀 자, 제발. 잠이 안 와. 바늘 없어요. 찔러가면 잠 내는 거야. 아니, 내가 잠을 자면 뭔가 뒤처질 것 같아. 무서워. 많이 올라갔어. 쭉 올라갔어. 더 이상 어디까지 가려고. 괜찮다니까. 유명세보다 그런 거 있잖아. 뭔가 내 공부가 예를 들어 이쌤보다 내 공부가 뒤처질까봐 저분도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내가 여기서 잠을 자면 안 돼. 나도 공부를 해야 돼. 강박이 생겨갖고 어쩔 때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내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공부를 하지? 뭐 이렇게 좀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불안해하면서도 불안한 만큼 열심히 하니까 오늘날 최고까지 쭉쭉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끼리만 최고라고 생각해. 내일은 순하나 쌤이 여기 오십니다. 헐. 오싸, 순하 언니. 우리 또 순하다 언니가 결코 순하지만은 않아. 엉뚱한 면이 있거든. 어떻게 엉뚱해? 아니, 이렇게, 이제 순하 언니가 시대만신에서 좀 이렇게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 영검이 없어서 막 이런 게 아니야. 순하 언니는 너무 진지해. 나는 또라이 기질이 있고 순아 언니는 정말 이렇게 진지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한 박자 늦어 알아듣는 게 한 박자가 늦어서 네. 타이밍을 놓치는 거지. 그 선생님이 뭐
이렇게 뭐 연고비 안 뜨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면 좀 생뚱맞은 매력이 있어. 순아 언니도 재밌는 분이에요. 사람 좋아요. 우리 여자들끼리 또 수다 잘 떨잖아. 마녀야 막 이러고 김치 담궜다고 막 김치 갖다 준다고. 순아 언니 사람 좋아요. 숨까지 있어 그리고. 근데 언니는 화를 내봤자 혼자 몇 마디 하다가 또 금방 가라앉아. 김올리브님 이어쌤 계속 좀 나와주세요. 그래 내가 지금 꼬시고 있어. 날 뭘로 보는 거야? 눈꽃 마녀니까 내가 온 거야! 딴 사람 맞지 않나? 미쳤어 다 오게. 난 먹고 살자 피곤해. 아니 이렇게 못 알아듣냐. 자기 채널을 해주고 고정적으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아, 그 얘기야? 그 얘기인데 혼자 막 응대하고 500명도 안 돼 안 나와. 아까 말했잖아. 그래 자 내가 할 때도 눈꼬마 했을 때 못 봐. 저분이 우리 고정은 씨 신태마로 일했대. 이제 우와, 우리 사례자인데 야 정훈아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집에. 우리 수양 아, 수양 딸인데 미쳤다. 언젠가는 얘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2년 시간 줬잖아 방송에서. 그러니까 2년 동안은 공부하고 있어. 2년 지나면 이제 할아버지 모셔야 돼. 부산에 있는 우리 첫째 그 사례자분 수양 시양 딸이 된 거예요. 본인들끼리 타입을 봐. 고함을 막 지르라고 하지를 않는다. 자제하라고 하지를 않나. 뭐 버럭버럭 자제해달래. 운빠리는 버럭버럭 자제해달래. 나도 버럭이가 더 섹시한 것 같아. 운빠다 이렇게 우리 운빠리 말 듣고 버럭버럭 했다가는 하신 머리가 아파요. 운빠리 밑에 누가 썼어. 자제 좀 하라고. 아이고 그 꼴랑 하나 달린 것 같고 또 상체 봐. 다중인격이냐? 아 아니, 분노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 그래 나 분노조절입니다. 왜 어떻게 하더라고. 나사를 좀 풀을까요? 분노 조절 안 된다. 지금 다 훅 떨어졌어. 그러니까 나사를 하나 풀을까요?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밥을 먹었어. 괜히 먹었어. 배가 부르면 아무 졸리지. 오, 멍해져. 우리 꼬부기님 내년 1월에 남현우 쌤한테 예약했어요? 어쩌라고! 남현우 쌤도 또 잡아와야 돼 내가?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고! 내 이 얘기 나올 수가 있겠네. 질투하시네. 진짜님, 그 누구 어느 사례자분이 아니 게스트가 여자 이제 분이 나왔는데 얼떨결에 무슨 얘기하다가 왜냐면 남현우 쌤이 가까이 앉았어 게스트 가까이 그리고 이유혁 쌤이 제일 끝에 앉았어. 근데 이렇게 다 보다가 어우 너무 잘생겼다 이분은 이렇게 피부가 뽀얗다 이랬어. 그때부터 이유엽 쌤이 남현 쌤을 얼마나 갈궜는지 알아. 너희가 언제? 뒤끝 장렬하고 왜 무단계의 테리우스인데. 이 좀 싱싱한 거에 민감 반응을 해요. 그게 솔직히 말하자. 잠깐만 우리 피디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유학 쌤은 남현우 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견제된다. 가영 쌤. 불어 불어 빨리. 아니 아니 가영 쌤 우리 가영 피디. 그 또 우리 마녀 쌤. 그건 말할 게 없어. 나는 남자 아까 말했지. 무당한테 점잘봐 얘기도 안 했지만 남자한테 잘생겼다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 자, 기본적으로 얼굴 눈, 여러분 눈동자 떨리고 있어요. 아니 얼굴 크기가 틀리다니까! 얼굴이 틀려! 이 머리 크기가 틀리다는 얘기야! 내 얼굴 너무 작아! 우리 남현쌤은 소리 지르니까 20만원 들어왔어. 감사합니다. 슈퍼 피스! 소리를 지르니까 20만원! 20만원 들어오잖아.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이거 하는 건 아니고. 자, 진짜로 그래. 나는 남자하고 어떤 얼굴 이런 거 경쟁한 적이 없어요. 또 남자하고 다른 남자하고 나를 갖다가 비교한 것 자체가 없어. 내가 왜 비교를 해야 되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본인이 더 잘생겼다고 생각한다는 거잖아. 나는 성형수술 내가 했을 것 같아? 아니, 옆에서 보면 다 자기 거야. 본인 자기 얼굴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보니까 잘생겨 보이는 것 뿐이지 막 옆에서 보고 45도 각도에서 보면은 절대로 성형한 이런 얼굴 미남이 아니야. 아니 원래 본인 얼굴이세요. 잘생기셨어요. 나 진짜 잘생겼어. 근데 남현우 쌤도 성형 안 했어요. 그냥 머리 크기가 다를 뿐이고 키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뚱뚱하고 날씬한 이런 거 차이야. 지금 까는 거지? 절대 아니야. 지금 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현우는 남자다워. 남자답게 등치가 있고 살이 찌고 얼굴도 커! 나는 아 이게 좀 문제야. 얼굴 너무 작아 여자처럼. 키는요?
키는 참 나는 무당 사이즈에 딱 적합한 사이즈야. 무당이 너무 크면 안 되는 일아! 무당, 그치? 무당 남자 박수 무당 사이즈에 딱 맞지 않아? 신복이 잘 어울리는 스탠다드, 군살 없이. 그리고 우리는 전립이나 이런 걸 쓰잖아요. 갓을 썼을 때. 그 딱 키가 더 커 보이고 요런 옷빨을 또 죽이는 부분에 인정을 해. 근데 남현우 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질투 많이 하네. 아니 듣다 보니까 그냥 다 우리는 달라. 뭐가 달라? 얼굴이 달라. 얼굴 크기가. 알았어 인정해줄게. 우리 현우 키 커. 현우 키 커. 180. 왜 키 얘기를 하고 싶어 니가? 근데 남쌤하고 인정하고 친해. 친하고 이제 연세로 따지면은 이쌤이 조금 많아요. 조금 남현우쌤 비슷해. 조금 1-2년 1-2년 남쌤은 성격이 좋아요. 이쌤은 나빠. 나는 나쁘다는 거야 지금? 아니 외모는 태경수잖아. 꽃미남이잖아. 근데 순질은 남자 같고 근데 반면에 뒤에 되게 여성스러운 게 있어. 근데 남쌤은 겉으로 보면 푸근해 보이잖아. 조근조근하잖아. 뒤에서 보면 안카진 면이 또 있어. 그 안 칼지다고 이제 아 역시 저 사람은 무당이다. 아 역시 박수는 박수다. 이게 두 분이 다 매력이 있더라 이 말이야. 우리 마녀 쌤이 은근히 우리 남현우 쌤을 디스했어요. 아 지금 디스하고? 야! 안 칼지면 안 칼지다는 건 사이킹이란 얘기야! 안 칼지면이 있어 이제. 그럼 사이킹이잖아! 남들 갖다 사이킹에 비교를 해 지금. 아, 그래? 디스한 거야. 디스야! 어떻게든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갈라놓는구나. 오늘 유엽생 귀걸이 하심. 진짜야? 어, 진짜. 별이네. 아, 나 원래 귀걸이 되게 좋아해. 처음에 신받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귀뚫는 거야. 근데 귀걸이가 별이야, 여러분. 내가 호가 청강이거든. 바바리안 도도 사랑해요. 내 것만이 하트하트. 유엽생 문자 좀 받아달래. 아니 지금 전화 점사를 보는 타임이 아니라서 문자 점사 받은 타임이 아니고 요걸 받는데 제가 솔직히 눈이 안 보여요. 진짜 글씨들 안 보여. 바바리안님이 20만원 썼다고. 아 제대로 미치셨습니다. 진작 쏘지. 아까 소리 들었을 때 20만원. 귀걸이 정상 빼시래요. 어 진짜 누구야? 귀걸이 왜? 귀걸이 왜? 막. 아니 제 문자 애원하는 애가 저번에 양 누구잖아 유엽 평태 유엽 쌤 평태에게 어, 진짜? 나 찾아갈 거야 그 그 친구 아니야 찾아갔어요 양 누구 누구 양다경 씨였나 양 아 다경이 다경 양다경이 나 기억력 좋지 어, 양다경이 누군지 내가 말해줄게 어 나도 몰랐는데 아 몰랐다는 게 아니라 어 저기 뭐야 이름 바꾼 거 개명이 있으니까 어, 양다경이가 이제 곧 이제 신바지 친구예요 나한테. 아 그래서 사랑해요 막 이랬구나. 네 이제 신딸 될 놈인데 그렇게 막 내 편지를 줬더라고 보니까 다음날 전화 왔어. 아, 그 같이 살자는 사람이 저였구나. 아 가족으로 살자는 뜻이었나. 네. 신아버지로 가족으로 살자 이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와, 팬이 이 정도면은 정말 사랑하면 부럽다 막 이랬거든. 절대 없어 그런 팬들. 네. 안도경님 8인형 개띠 39살 7월 28일 둘째 아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 나는 자기가 하나가 흐른 듯한 그 약간 세포 분열이 실패한 듯한 게 보이고 그리고 9수인데 40, 41까지는 세포 분열을 할 가능성이 있긴 있어. 근데 난소나 나팔관이나 요 자궁의 어떤 부분에 시술이 됐거나 수술이 됐거나 칼은 스쳤다 가야지 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둘째 아이를 생기는 거에 연애를 하면 의료행위가 들어간다가 내 답이다. 또 하나 추가로 하늘을 봐야지 별을 따지 남편은 별로 생각이 없네요. 잘 상의하세요. 우리 같이 별을 못 보는구나. 만도경 마녀 선생님 별 본 지가 혹시 별을 본 게 25년 전에 본 거 같아. 별을 왜 봐? 하늘을 봐야지 별을 따지 하늘을 봐야지 하늘을 언제쯤 그 얘기야 하늘을 본 적이 언제냐 제가 요즘 천신하고 멀어졌나 봐 천신님 하늘을 보게 해주세요
자, 아니야, 으아아, 왜 우아해? 마지막 10분, 우리 10분밖에 안 남았어? 네, 시간이 빨리 가죠. 10분이구나. 아, 10분 동안 고생했어. 아,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해요. 무슨 생일 끝나잖아 오늘. 아니야, 아직 시간이 있어. 아직 2시간 남았어. 9시 어. 그 식당만 아니면은 나가서 밥 먹고. 그러니까. 이 의상으로 어떻게 집에 그냥 가냐? 뭐 둘러야지 이제. 뭐 왜 둘러? 멋있구만. 아, 추울 수 있으니까 둘러. 여러분. 테마록 MC 눈꽃마녀 마지막 편 테마사로 출연하는 이효쌤 응원해주세요. 아우 이런 댓글도 달리고 제가 이효쌤을 섭외하는 과정에 협박, 윽박, 그 다음에 회유를 시키는데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승낙을 해주셨고 피날레를 장식할 거고 원래 당신의 파워풀한 모습을 그 카리스마를 정말 멋있게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어떤 다짐으로 나오실지 알았다니까! 뭐 잠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혁쌤 슈퍼챗 조금만 뭔가... 내려주세요. 저거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아 미안해서. 어떤 거를? 이혁쌤 슈퍼챗 뭐라고 쓰신 두 번 어쩌고 쓰신 분이 있는데 아이디를 찾아야지. 위로 올라가시면 될 거예요. 슈퍼채? 아, 읽어달래요. 그래서. 다짐 얘기해봐. 슈퍼채 두 번이나 보면서 슈퍼채이 뭐야? 몰라. 슈퍼채이 뭔지 모르겠는데 좋은 건가 봐. 두 번이나. 후원하셨는데. 아, 후원을 했는데 상담을 안 해주고 넘어갔다. 한 시간만 더 합시다. 일단. 제가 눈이 안 보여서 빨리 못 읽어드려서 인사도 못한 거 죄송하고요. 은부인님 만원. 대만신 시즌 3 들어가게 된다면 시즌 3를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실시간 생방송에 나와서 그때 상담을 해드릴게요. 아니 그리고 어떤 다짐으로 테마를 어떤 했는지. 걸 보여주실 거예요 거기서 선생님. 어떤 느낌으로 막 들어온다 진짜. 아니 진짜 팬이 많아서 그래 우리 뭘 보여주실 거예요? 팬이 엄청나 다른 모습이 있나요? 아니면 팬들이 그냥... 기대하잖아. 자 그럼 한마디만 해줄게요. 테마가 뭔지 테마의 진술을 보여드릴게. 흉내내는 테마 말고 제대로 멋있는 테마를 보여드릴게. 한번 봅시다. 어차피 자기가 MC잖아. 와 나는 내가 MC 볼 때 촬영 현장 오기. 이렇게 멋있는 선생님들이 출연을 해주신 거야. 난 개인적으로 되게 이평자쌤, 방울쌤, 그 다음에 또 저기 봐, 조선인 쓰신 치우천왕쌤, 순화당쌤, 순화당쌤, 금문쌤, 남현쌤. 이 뭐 저는 이제 원래 시작할 때 고정 멤버지만 형님들이 그래 그 막내가 MC 본다고 또 기운 넣어준 것도 감사한데 우리 오리지널 또 멤버가 탁 피날레를 마지막에 장식해 주시니까 내가 보기 참 많은 거지. 제가 또 인간관계가 좋아요. 정은아 야 미쳤어 얀연아 엄마 생일이라고 10만원을 그거 20만원 넣어야지. 엄마 생일인데 야 미쳤어 애들 간식 사주려니까. 아싸리 정박사 기존 불어넣어 주세요. 불어박기. 잠깐 난 남쌤보다 유학쌤이 좋아요? 나 그게 눈에 들어오는데. 아 남쌤이 남현쌤. 아 진짜 왜 그럴까? 이놈의 인기는. 되게 이렇게 쌤 많아. 쌤 없어. 지금 표정 나와. 이거 닉네임을. 우리 현우야. 아 착해. 멋있어 착해. 우리 현우 얼마나 착한데. 현우쌤이 약간 신사 같고 그럼 우리 이쌤은 좀 남성적인 카리스마가 멋있지. 쉽게 말하면 우리 현우는 진짜 잘생겼잖아. 키도 큰 거 멋있어. 진짜 이게 인정 한국적인 어떤 고전적인 맞아. 남자 나의 어떤 이태리 풍의 남자 약간 이국적이고 서양적이면 우리 남현우쌤은 옛날 고전적인 한국의 잘생긴 인물, 그러니까 인물 훤하다 이런 소리 듣죠. 그거 알죠? 남들은 이태리 남자라고. 정말 너무나 멋지세요. 하늘의 빛. 아, 천명이다, 천명. 하늘의 빛, 천광. 맞아요. 자, 10만원 넘어가면 얘 너무 많이 썼다. 잠깐만.
너 진짜 미쳤지? 너 뒤질래? 너는 죽었어. 수빈, 엄마 생일. 지난주에 너 죽었다고. 수빈, 에메랄드. 요거 우리 딸내미가 선물한 거야. 내 인생에 이런 반지를 처음 받아봐요. 난 남자한테도 반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수인은 서방이 됐다가 딸이 됐다가 자식이 됐다가 막 이러니까 행복하지. 민카, 이유혁 선생님 시대의 만신들에 입고 나오신 거울 옷 입으셨네요. 맞아요. 많이 알아보신다, 그쵸? 우와, 선생님 죽인다. 우리 눈꽃만 선생님, 이옷 어떠냐고, 이옷 입고 멋있을 것 같아. 난 이 옷을 보종 옷이라 그랬어, 엄마. 왜냐면 이 옷을 딱 입고, 안경을 딱 쓰고, 머리를 올빼게 이렇게 탁 세워서 넘겼는데, 고급져요, 얘들아. 그거 알아? 딱 그렇게 나가니까, 일본 순사 같다, 그래. 일본 순사. 그건 우리 이쌤을 샘내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고, 나는 고정 같아갖고, 왕족 같네, 어우, 괜찮다, 로얄 패밀리 같다, 이랬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패션 중에 하나. 두 분 너무 고생했어. 얄짤 없이 하트 보내버린다, 죽여준다, 한 방에 눈꽃만. 감사합니다. 박인호 씨. 남현우 쌤한테 갈 거야. 가란 말이야! 안 하면 돼! 오지 마! 아주 내가 이름 외웠다가 박인서 씨, 우리 실장한테 말할 거야. 박인서라 이 이름을 갖다가 정확히 내 말해놓을 거야. 그리고 더 웃겨. 성인은 이유혁 쌤, 자기는 이유혁 쌤한테 올 거래. 밑에 다른 글씨는. 오세요. 김은성님, 25,000원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어쨌거나 두 시간이 이렇게 갑자기 흘러가네. 너무 빨리 간다. 너무 빨리 간다. 꼭 해주고 싶으신 말들 있으시면. 저는 신축년 한 해에 코로나가 조금은 여파가 남아있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가정에 서서히 일어나는 새로운 기운들이 우리나라에 펼쳐질 수 있으니 힘들 내시고 또 마녀가 천신기도 열심히 해서 코로나랑 싸워보겠습니다. 뭐 나는 할 말 없어요. 우리 무처 같은 원정대 우리 환불 원정대? 어떤 거 환불해 줄까? 무단계 환불 원정대 같아. 이번에 이효리 이효리랑 이재정아 씨. 너무 멋있는 말 해준다. 밀키스. 내가 밀키스 되게 좋아하고 어떻게 밤에도 자다가 밀키스 마셨습니다. 자, 진짜 싫어? 나 어저께 오랜만에 밀키스 먹었어요. 새벽에 2시에 9시 반에 우리가 집 앞에 마트에 가서 사고 왔습니다. 자, 코로나 자꾸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시면서 우리 그 신도분이 알려주셨어요. 비타민C 100짜리 하루에 한 두 개 먹으면 도움이 된대요. 그래도 도움이 된대요. 면역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뭐 레모나라도 한 두 개 챙겨 먹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약 같은 거 아직 개발 안 됐고 백신도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내 몸 건강을 좀 챙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파이팅! 파이팅! 이따 시대의 대만신으로 고고고고! 안녕. 여러분 감사해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쌤 너무 감사해요. 네.